대학 시절 삼중당 몽고를 참 좋아해서 많이 사기도 하고 주변에 선물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삼중당 몽고는 700원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샀던 책임담을 읽지 않다가 7, 8년 전에 우연히 꺼내 읽게 되었는데요. 그 후 늘 가까이 두는 책이 되었습니다. 책장엔 시인 조지훈 선생이 번역하고 해설을 단 현암사 발간의 책임담이 있었지만 전 누리끼리하고 세월의 흔적이 담긴 삼중당 문고를 오래도록 사랑하였습니다. 저렴하면서도 번역이 잘 되어 있죠. 그런 삼중당이 문 닫고 절판되었으니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빛바랜 책인 책임담은 손안에 쥐어지는 작은 책이고 세로로 읽어야 하고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한데 저는 1989년에 이 책을 그것도 중고서점에서 샀습니다. 그러나 바야흐로 24년이 지나 이 책의 맛을 알게 됐죠. 책임담은 중국 명나라 말기의 문인 홍자성이 쓴 책인데요. 전편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후편에서는 자연에 대한 즐거움과 인생의 처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절실한 고민과 그 해법을 담은 책은 무수히 많지만 책임담은 쉽고 단순하게 참된 삶의 태도를 아름다운 언어로 보여줍니다. 처세와 성공에 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인데 제 내면에는 그런 책들에 대한 저항감이 있네요. 차라리 이 책임담 하나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책 제목인 책은 송나라 학자의 글에서 나온 말로 사람이 항상 나물 뿌리를 씹을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 책은 나물 뿌리에서 느껴지는 깊고 담담한 맛과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살면서도 현실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가짐과 자연을 벗하며 살아가는 풍류를 말하는데 입신양명이 삶의 목표였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 결코 쉽지 않은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책임담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속세와 더불어 살되 비루함과 천박함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끌어줍니다. 나물뿌리의 담백한 맛이 씹을수록 달듯이 책임담의 맛도 읽을수록 향기로운 것 같습니다. 풀이를 읽지 않고 본문만 읽겠습니다. 책임담은 늘 옆에 놓고 처음부터 읽지 않고 아무데나 펼쳐 읽어도 좋을 그런 책입니다. 책임담 제사. 찾아오는 사람을 쫓고 외로이 초가에 응거하여 학문을 같이 하는 사람은 사귀어 즐기되 그 밖의 사람들과 사귀어 놀지 않았다. 망령되게 옛적의 성현들과 오경의 뜻이 같고 다름을 의논하되 부질없이 두서너 소인배들과 같이 자연의 변화를 쫓아 구름 이는 변화 많은 상기 쓰게 마구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날마다 어부 농부와 같이 오호의 물가나 푸른들 가운데서 시를 읊조리고 노래로 화답하되 한 점의 이익을 다투고 한 말 지위를 영화로 여기는 사람들과는 인정을 나누지 않고 날고기의 파리떼가 모여드는 소굴에서 서로 사귀지 않았다. 간혹 염라계설을 배우려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가르쳐주고 불교의 공부를 하는 이가 있으면 그 몽매함을 깨우쳐주되 헛되이 하늘을 말하고 용을 새기는 굉장한 변론을 하는 자는 멀리하였으니 이렇게 함으로써 산중생활의 능력을 다 마치기에 족하다고 여겨왔다. 마침 나의 벗 홍자성이란 자가 있어 그의 저서 책임담을 가지고 와서 내게 보이고 서문까지 부탁하는지라 처음에 나는 대단치 않게 여기고 이것을 건성으로 보려 하였더니 이윽고 책상 위에 옛 책을 치우고 가슴 속에 잡념을 없애 마음을 가다듬고 책을 손에 잡고 읽어보니 비로소 그 성명을 이야기하며 곧 현묘한 지경에 들고 인정을 말하며 간곡히 전부 밝혀서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굽어 가슴이 탁 트임을 깨닫고 속세의 공명이 티끌 같아서 식견과 취미가 문득 높아짐을 알겠다. 붓의 힘이 이루어내는 것은 녹수청산이 아닌 것이 없고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모두 변화를 가져 연비어탁의 경지이다. 이 그의 자득함은 어떠한가? 진실로 아직 깊이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털어놓은 말에 의하면 모두가 세상의 약이 되고 사람을 깨우쳐주는 간요한 것뿐으로 귀로 들은 것을 입으로 말하는 부화한 것이 아니다.
이 글을 책은이라 이름하였거니와 이는 본래 작자 스스로가 청고를 겪고 단련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스스로 심고 물주어 가꾸는 속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그가 얼마나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고 인생 행로의 험난함을 맛보았는가를 가히 상상할 수 있다. 홍 씨가 말하기를 하늘이 나를 몸으로서 수고롭게 하면 나는 내 마음을 편안히 하여 이를 보충하고 하늘이 나를 역경에 빠지게 하면 나는 내 도를 높임으로써 이를 트게 하리라 하였으니 이로써 가히 그가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 노력하였음을 추측할 수도 있다. 이로 말미암아 몇 마디 말을 책머리에 적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책음담 가운데 인생의 참다운 맛이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삼봉 주인 우공겸 제. 1. 도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한때가 적막하고 권력이나 세도에 아부하며 의지하는 사람은 망고에 처량하다. 만물에 통달한 사람은 사물 밖에 사물을 보고 육신 뒤에 몸을 생각하느니 차라리 한때의 적막함을 받을지언정 망고의 처량함을 취하지 말라. 2. 세상 건넘이 얕으면 그 때묻은 또한 얕고 일의 경험이 깊으면 그 계략 또한 깊다. 그러므로 군자는 능숙하고 통달하기보다는 소박하고 노둔함만 갖지 못하고 매사에 치밀하고 조심하기보다는 소탈함만 갖지 못하니라. 3. 군자의 마음씀은 하늘이 푸르고 태양이 빛남과 같이 하여 남들로 하여금 모르게 하지 말아야 하고 군자의 재주와 지혜는 주옥이 바위 속에 숨겨진과 같이 하여 남들로 하여금 쉽게 알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권세와 명리와 사치를 가까이 하지 않는 자를 결백하다 하고 가까이 하면서도 물들지 않는 사람은 더욱 결백하다고 한다. 권모와 술수를 모르는 일을 고상하다 하거니와 알면서도 쓰지 않는 사람은 더욱 고상한 것이니라. 5. 귀로는 항상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고 마음속에는 항상 마음에 어긋나는 일을 가지면 이것이야말로 덕과 행실을 갈고 닦는 숫돌이 될 것이다. 만일 말마다 귀를 기쁘게 해주고 일마다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면 곧 자기 몸을 짐새의 독소에 파묻게 되리라. 6. 모진 바람 성난 비에는 새들도 근심하고 갯날의 따뜻한 바람에는 초록도 기뻐한다. 천지에는 하루라도 온화한 기운이 없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마음에는 하루라도 기쁜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가히 알 수 있다. 7. 짙은 술, 살찐 고기, 맵고 단 것은 참맛이 아니다. 참맛은 오직 담담할 뿐이다. 신기한 재주와 뛰어난 행실이 지인이 아니다. 지인은 오직 평범할 뿐이다. 8. 하늘과 땅은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건만 그 작용은 잠시도 쉼이 없고 해와 달은 밤낮으로 분주히 달리되 그 광명은 만고에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한가한 때에 다급한 일에 대비할 마음을 지녀야 하고 바쁜 처지에서도 한가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 9. 밤은 깊어 사람은 잠들어 고요한 때 홀로 앉아 마음을 살펴보면 비로소 망령된 생각이 다하고 진실된 마음이 나타남을 깨닫게 되거니와 언제나 이런 가운데서 큰 진리를 얻을 수 있다. 이미 진실된 마음이 나타났는데도 망령된 생각에서 벗어남이 어려움을 깨닫는다면 또한 이런 가운데에서 큰 부끄러움을 얻게 되는 것이다. 10. 은혜로운 가운데서 본래 재앙은 싹트는 것이니 그러므로 만족스러울 때 모름지기 빨리 머리를 돌려 살펴보라. 실패한 뒤에 도리어 성공할 것이니 그런 고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 손떼지 말라. 11. 명아주 나물로 입을 달래고 비름 나물로 창자를 채우는 이에게는 얼음처럼 맑고 옥처럼 결백한 사람이 많지만 비단 옷을 입고 기름진 고기를 먹는 자는 종처럼 무릎을 조아리며 억지로 얼굴을 꾸미는 천박한 일을 달게 여긴다.
대개 지졸한 청렴 결벽하면 뚜렷해지고 절개란 살찐 고기와 맛있는 음식을 따르는 데서 잃게 된다. 12. 살아생전의 마음은 활짝 열어 너그러움이 있어야 하느니 사람들로부터 불평의 탄식이 없게 하리라. 죽은 다음의 혜택은 길이 남게 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넉넉한 생각을 지니게 할 것이다. 13. 작은 길 좁은 곳에서는 한 걸음을 멈추어 남을 먼저 가게 하고 맛이 좋은 음식은 좀 덜어서 남에게 맛보게 하라.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안락한 방법의 하나가 되는 것이니라. 14. 사람이 됨에 비록 뛰어나게 위대한 사업은 없을지라도 속된 정을 털어버릴 수 있다면 곧 명류에 들게 되고 배움에 있어 유달리 남보다 뛰어남이 없다 할지라도 무력을 마음에서 제거하기만 한다면 곧 성인의 경지에 넘어 들어갈 것이다. 15. 벗을 사귐에는 모름지기 3분의 의여심을 가져야 하고 사람이 됨에 있어서는 한 점 순결한 마음을 지녀야 하느니라. 16. 사랑을 받음과 이익되는 일에는 남보다 앞서지 말고 덕행과 일에는 남의 뒤에 처지지 말라. 남에게서 받음은 분수 밖으로 넘지 말고 몸을 닦음은 분수 안으로 줄이지 말라. 17.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한 발짝 양보함을 높게 여기며 한 걸음 물러난다는 것은 곧 스스로 전진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니라. 사람을 대함에 일푼 너그러이함이 복이 되거니와 남을 이롭게 함은 실로 자기를 이롭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니라. 18. 세상을 다 덮는 큰 공으로도 한 개의 자랑궁자를 당해내지 못하고 하늘에 가득한 큰 죄가도 한 개의 니우칠 횟자를 당해내지 못하느니라. 19. 좋은 이름과 훌륭한 공로는 반드시 혼자서 차지하지 말라. 조금은 나누어서 남에게 주어야 해를 멀리하고 몸을 보존할 수 있느니라. 욕된 행실과 더러운 이름은 마땅히 남에게만 전부 밀지 말 것이니 조금은 끌어다가 나에게로 돌려야 가히 빚을 지니고 덕을 기를 수 있느니라. 20. 일마다 얼마만큼의 여유를 주어 다하지 않는 뜻을 지니면 곧 조물주도 나를 꺼리지 못할 것이고 귀신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만약에 일이 꼭 가득 차기를 바라고 채워지기를 구한다면 안에서 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밖으로 우환을 부르게 되는 것이다. 21. 집안에는 한 개의 짐불이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한 가지 참된 도가 있는 것이다. 사람이 능히 성실한 마음과 화기가 넘치는 기운, 그리고 기쁜 낯빛과 부드러운 말로 부모와 형제로 하여금 한 몸이 되게 융화하고 뜻이 통하게 된다면 부처 앞에 앉아 숨을 고르고 마음을 보는 것보다 만 배나 더 나을 것이다. 22.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구름 속의 번개와 바람 앞에 등불 같고 고요하기를 즐기는 자는 불 꺼진 재와 마른 나무 같으니라. 모름지기 멈춘 구름과 잔잔한 물 가운데 솔개가 날고 물고기 뛰노는 기상이 있어야 하느니 이것은 바로 도를 깨친 이의 마음이니라. 23. 남의 잘못을 고치는 데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고 그가 받아서 견딜까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니라. 사람을 손으로서 가르치되 지나치게 높이 하지 말 것이니 그로하여금 따라갈 수 있게 해야 하느니라. 24. 굼벵이는 매우 더러우나 변에서 매미가 되어 가을바람에 맑은 이슬을 마시고 썩은 풀은 빛이 없건만 변하여 반딧불이 되어 여름밤에 빛을 낸다. 진실로 깨끗한 것은 언제나 더러운 것에서 나오고 밝음은 늘 어두운 곳에서부터 생김을 알 수 있느니라. 25. 잘난 채 뽐내는 것과 거만은 객적은 기운이 아닌 것이 없다. 이 객적은 기운을 항복하여 끌어내린 뒤라야 바른 길을 펼 수 있고 욕망과 생각은 모두가 망령된 마음이니
망령된 마음을 다 소멸시킨 다음에라야 진심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26. 배부른 뒤에 맛을 생각하면 짙은 맛과 담백한 맛이 모두 없어지고 관계한 뒤에 욕정을 생각하여 보면 사내와 계집의 구분이 다 끊어진다. 그러므로 사람은 언제나 일이 끝난 뒤에 있는 니우침을 갖고 새로운 일을 대할 때 어리석고 혼미한 것을 깨쳐버린다면 본성이 바로잡혀 움직임에 바르지 않음이 없느니라. 27. 높은 지위에 있을 때는 자연에 묻혀 사는 취미가 없어서는 아니되고 자연에 묻혀 살 때에는 반드시 조정의 경륜을 품어야 하느니라. 28.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성공이 있기만을 바라지 말라. 그르침이 없으면 곧 이것이 성공일 것이니라. 남에게 베풀 때에는 그 덕에 감동할 것을 바라지 말라. 원망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은덕인 것이다. 29. 걱정하며 힘쓰는 것은 미덕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수고하면 성품에 알맞으나 심정을 기쁘게 할 수 없으며 청렴 결백한 것은 높은 풍도이지만 지나치게 굴면 사람을 구하나 사물에 이롭게 하지 못하느니라. 30. 일이 막히어 궁지에 빠진 사람은 마땅히 그 처음의 마음을 찾아야 하고 공을 이루어 만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말로를 보아야 하느니라. 31. 부귀한 집안은 마땅히 너그럽게 후회해야 하거늘 오히려 샘을 내고 각박하다면 이는 부귀하면서도 빈천한 행동을 하는 것이니 이러고도 어찌 그 부귀를 높이 지닐 수 있으랴. 총명한 사람은 마땅히 그 재주를 거두어 감추어야 할 것을 도리어 내놓아 자랑하고 빛내면 이는 총명하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움에 병들어 있는 것이니 이러고서도 어찌 실패하지 아니하랴. 32. 낮은 데 살아본 뒤에야 높은 데 올라감이 위험한 줄을 알게 되고 어두운 곳에 있어 본 뒤에야 밝은 빛에 대하여 눈부신 것을 알게 되며 한적한 생활을 해본 뒤에야 활동을 좋아함이 수고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고 침묵을 키워본 뒤에야 말 많음이 시끄러운 것임을 알게 되느니라. 33. 공명과 부귀의 마음을 놓아버릴 수 있어야 비로소 속세에서 벗어날 수 있고 도덕과 인의의 마음을 놓아버려야 겨우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34. 이욕이 마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독선적인 생각이 바로 마음을 해치는 해충이요 소리와 색이 반드시 도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총명함이 바로 도를 가로막는 방해물인 것이니라. 35. 인정은 변하고 세상 가는 길은 기구하다. 가기 어려운 곳에서는 모름지기 한 발짝 물러서는 법을 알아야 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라도 힘써 사양하는 공을 더하라. 36. 소인을 대하기에는 엄격한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미워하지 않기가 어렵고 군자를 대하기에는 공손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절이 있음이 어려우니라. 37. 차라리 순박하여 꾸밈이 없기를 지키면서 총명함을 물리쳐 약간의 진정한 기운을 남겨 천지자연에 돌리고 차라리 화려함을 사양하고 청렴 결백을 달게 여겨 하나의 깨끗한 이름을 세상에 남게 하라. 38. 악마를 항복시키려거든 먼저 자신의 마음을 항복받으라. 마음이 굴복을 하면 모든 악마는 스스로 물러갈 것이다. 횡포를 누르려거든 먼저 자기의 혈기를 누르라. 혈기가 가라앉으면 외부의 횡포는 침입하지 못하니라. 39.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은 귀중처녀를 기르는 것과 같아. 가장 중요한 것은 출입을 엄하게 하여야 하고 친구들과 사귐에 삼가야 할 것이다. 만일 한번 악한 사람과 가깝게 지낸다면 이는 마치 깨끗한 밭 가운데 한 개의 잡초 씨앗을 뿌리는 것 같아서 평생토록 좋은 곡식 심기가 어려울 것이니라. 40.
정욕에 관한 일은 비록 쉽게 즐길 수 있을지라도 조금도 손끝에 물들이지 말라. 한번 손끝에 물들면 문득 만길 절벽으로 깊이 떨어지리라. 도리에 관한 일은 그 어려움을 꺼려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말라.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도 문득 천산의 거리로 멀어지느니라. 41. 생각이 짙은 자는 스스로를 후대하고 남을 또한 후대하니 곳곳에서 다 두렵다. 생각이 옅은 자는 스스로를 박대하고 남을 또한 박대하니 일마다 단박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좋은 것에 따르되 너무 짙게 고와도 안 되고 또한 지나치게 마르고 쓸쓸하게 해서도 안 된다. 42. 그에게 부가 있다면 나에게는 인이 있고 그에게 벼슬이 있다면 나에게는 의가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인군과 재상에게도 농락당하지 않는다. 힘을 다하면 하늘도 이기고 뜻을 하나로 모으면 기도 움직이니 군자는 또한 조물주에 만든 틀도 받지 아니하니라. 43. 몸을 세워서 한 걸음 높은 지위에 세울 수 없다면 티끌 속에서 옷을 털고 진흙 속에서 발을 씻는 것 같으니 어찌 인생을 달간할 수 있으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 걸음 뒤로 물러서지 못한다면 불나방이 촛불에 날아드는 것 같고 새끼 양이 담장을 들이받는 것 같은 것이니 어찌 안락할 수 있으랴. 44. 배우는 사람은 정신을 가다듬어 한 곳으로 집중해야 한다. 만일 덕을 닦으면서도 뜻을 사업과 명예에 둔다면 틀림없이 깊은 경지에 이르지 못할 것이요. 글을 읽으면서도 정신은 시를 읊고 놀이하는 데 둔다면 정녕 깊은 마음까지 이르지 못할 것이라. 45. 사람마다 한 개의 큰 자비로운 마음이 있으니 유마와 백정은 본래 두 마음이 아니다. 곳곳에 참된 인생의 맛이 있으니 호화로운 집과 초가가 본래 다른 땅이 아니며 다만 욕심에 덮이고 정에 가리워 눈앞에 실수를 하면 지척도 천리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46. 덕으로 나가고 도로 닦을 때에는 목석같이 굳은 생각을 지녀야 하거니와 만일 부귀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문득 욕망의 경지로 내닫게 되느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나라를 다스릴 때는 무름지기 일단의 구름과 물같이 맑은 취미를 가져야 하거니와 만일 지위를 탐내는 마음을 지닌다면 틀림없이 위험한 지경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라. 착한 사람은 행동이 편안하고 복될 뿐 아니라 잠자는 데에도 정신까지 부드럽지 않은 기운이 없다. 악한 사람은 하는 일이 거칠고 사나울 뿐 아니라 목소리나 웃는 말에도 살기를 띠지 않을 때가 없다. 48. 간에 병이 들면 눈은 보지 못하고 콩팥에 병이 들면 귀가 들을 수 없거니와 병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 생기지만 반드시 남들이 같이 보는 곳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군자는 밝은 곳에서 죄를 얻지 아니려거든 먼저 어두운 곳에서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49. 복은 일 적은 것보다 더한 복이 없고 화는 마음을 많이 쓰는 것보다 더 큰 화가 없다. 오직 일에 고생을 겪어본 자라야만 다야후로 일이 적음이 복이 됨을 알고 오직 마음이 편안한 자만이 비로소 마음을 많이 쓰는 것이 화가 됨을 알 수 있다. 50. 태평한 세상에 살면 마땅히 방정해야 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처하여서는 마땅히 원만해야 하며 평범한 세상에 처하여서는 마땅히 방정함과 원만함을 아울러 써야 한다. 착한 사람을 맞을 때는 마땅히 관대하여야 하고 악한 사람을 맞을 때는 마땅히 엄격해야 하며 보통 사람을 대함에는 관대함과 엄격함을 아울러 지녀야 한다. 51. 내가 남에게 베푼 공이 있거든 마음에 새겨두지 말고 잘못이 있거든 꼭 새겨두지 않으면 아니 된다. 남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있거든 잊지 말고 원한이 있거든 잊어버리지 않으면 아니 된다. 52.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안으로 자기를 생각지 않고 밖으로 남을 생각지 않는다면 이는 한 말의 곡식도 만섬의 은혜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남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자기의 은혜를 계산하고 그 사람이 갚을 것을 따진다면 비록 천냥의 많은 돈일지라도 한 푼의 공도 이루기 어렵다. 53.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갖춘 이도 있고 갖추지 못한 이도 있거늘 능히 나로 하여금 홀로만 갖출 수 있겠는가? 자기의 정리에 따르는 것도 있고 따르지 못하는 것도 있거늘 어찌 사람마다 다 따른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남과 나를 보고 다스려 나간다면 또한 이것은 법문에 맞는 한 가지 방법이니라. 54. 마음을 깨끗이 한 다음에 바야흐로 책을 읽고 옛것을 배워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 착한 것을 보아 이것을 훔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한마디 착한 말을 들으면 이것을 핑계하여서 자기의 단점을 덮는 것이니 이것은 또한 적에게 무기를 주고 도적에게 양식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 55. 사치하는 이는 부자라도 부족할 것이거늘 어찌 검소한 사람이 가난하면서도 여유가 있음만 같으리요. 능란한 사람은 수고로우면서도 원망을 불러들이거늘 어찌 서툰 사람이 한가로우면서도 본성을 지킴만 같으리요. 56. 책을 읽으면서도 성현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글씨를 베끼는 필생이요. 높은 벼슬 자리에 있으면서도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는 관복을 입은 도둑이요. 학문을 가르치면서도 몸소 실천하지 않으면 공연불이 되는 것이요. 사업을 세우고서도 덕을 심기를 생각지 않는다면 눈앞에 꽃이 되는 것이니라. 57. 사람의 마음속에는 한부의 참된 문장이 있되 옛사람들이 남겨놓은 온전치 못한 기록으로 모두나 한가하게 참다운 노래를 갖고 있되 요염한 노래와 춤 때문에 없어짐이라.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외부의 사물을 쓸어 없애고 본래의 참다움을 찾아야 비로소 하나의 참다운 보람을 얻게 되니라. 58. 고심하는 가운데 언제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취미를 얻고 득이에 차 있을 때 문득 실망의 슬픔을 낳느니라. 59. 부귀와 명예가 도덕으로부터 온 것은 숲속의 꽃과 같아서 스스로 무럭무럭 번성하고 업을 이룬 데서 오는 것은 화분 가운데 꽃과 같아서 문득 옮길 수도 있고 시들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권력으로부터 얻은 것이라면 꽃병 속의 꽃과 같아서 그 뿌리를 심지 않았으니 그 시드름은 가히 서서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다. 60. 봄이 되어 날씨가 화창할 때면 꽃도 한층 아름다운 색깔을 펴내고 새도 몇 곡조 고운 노래를 지적인다. 선비로서 다행히 두각을 나타내고 따뜻한 옷에 배를 불려가면서도 덕 있는 말과 좋은 행동을 생각지 않는다면 비록 100년을 살더라도 마치 하루도 살지 않음과 같으리라. 61. 배우는 사람은 일단 조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되 또한 탁 트인 멋을 지녀야 한다. 만일 한 가지 멋에 치우쳐 결백하기만 하다면 이는 가을에 살기만 있을 뿐 봄에 생기가 없으니 어찌 만물을 자랄 수 있게 하겠는가. 62. 참된 청렴은 청렴하다는 이름조차 없다.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탐욕스럽기 때문이다. 큰 재주에는 교묘한 술책이 없고 교묘한 재주를 부리는 사람은 곧 재주가 서툴기 때문이다. 63. 기울어지는 그릇은 가득 차면 엎어지고 벙어리 저금통은 비어야 온전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차라리 무에 살지언정 유에 살지 않고 모자라는 데 있을지언정 가득 찬 데 있지 않다. 64. 명리를 구하는 뿌리가 빠지지 않은 사람은
천승의 부를 가벼이 여기고 한 표주박의 음식을 달게 여길지라도 모두 속세의 욕정에 떨어진 것이요. 넘치는 혈기를 다 녹이지 않은 사람은 비록 은덕을 세상에 베풀고 이익을 만대에 전할지라도 마침내는 쓸데없는 재주가 될 것이니라. 65. 마음의 본체가 빛나고 밝으면 어두운 방구석에서도 푸른 하늘이 있고 마음속이 아름답다면 밝은 햇빛 아래서도 악마가 나타나는 것이니라. 66. 사람들은 명예와 지위가 즐거움인 줄은 알면서 이름 없고 지위 없는 즐거움이 가장 참된 것인 줄은 모르고 있다. 사람들은 춥고 배고픔이 근심인 줄 알면서도 굶주리지 않고 춥지 않은 근심이 더욱 심한 근심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67. 악한 일을 하면서도 남이 알까 두려워함은 악한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선한 길이 있기 때문이며 선을 행하고서도 남들이 알기를 서두르는 것은 선한 속에 악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68. 하늘의 기밀은 헤아릴 수 없어 눌렀다가는 펴고 폈다가는 다시 누르거니와 이는 다 영웅을 희롱하고 호고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군자는 다만 거슬려와도 이를 순리로 받아들이고 편안할 때에도 위태로운 것을 생각하니 하늘도 또한 그 재주를 부릴 길이 없느니라. 69. 성미가 조급한 사람은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태워버리고 은덕이 적은 사람은 차디찬 얼음 같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죽여버리며 꽉 막힌 고집스러운 사람은 괜 물, 썩은 나무 같아서 생생한 활동이 끊어져 버리니 이들은 다 같이 사업에 성공을 하고 복을 누리기는 어려운 것이니라. 70. 복은 맞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즐거운 마음을 키움으로써 복을 부르는 근본을 삼아야 할 따름이요. 재앙은 마음대로 피하지 못하는 것이니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제거함으로써 재앙을 멀리하는 방법으로 삼아야 할 따름이니라. 71. 열 마디 말 가운데 아홉 마디가 맞을지라도 반드시 신기하다고 이르지 않으면서도 한 마디의 말만 맞지 않으면 원망의 소리가 사방에서 모여들고 열 가지 도모했던 일 가운데 아홉 가지를 이루어도 공은 그에게로 돌리지 않고 한 가지 도모했던 일을 이루지 못하면 곧 헐뜯는 소리가 사방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군자는 차라리 입을 다물지언정 떠들지 않고 차라리 서두른 척 하면서도 재주 있는 채 하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72. 천지의 기운은 따뜻하면 만물을 낳고 추우면 만물을 죽게 한다. 그러므로 성질과 기질이 차가운 사람은 복을 누리는 데 또한 박한 것이다. 오직 기운이 온화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야 그 복 또한 두텁고 그 은덕 또한 기리게 되느니라. 73. 천리의 길 위는 매우 넓어 조금만 마음을 두어도 문득 가슴속이 넓고 크게 튀어 명랑해짐을 느끼게 되고 사람의 욕심의 길 위는 몹시도 좁아서 겨우 발만 붙여도 눈앞이 모두 가시덤불 진흙탕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73. 천지 자연의 섭리는 매우 넓어 조금만 마음을 두어도 문득 가슴속이 넓고 크게 튀어 명랑해짐을 느끼게 되고 사람의 욕심의 길 위는 몹시도 좁아서 겨우 발만 붙여도 눈앞이 모두 가시덤불 진흙탕이 되어버리는 것이니라. 74.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연마하여 연마한 끝에 얻은 행복, 그 행복은 비로소 오래간다. 의문과 믿음을 서로 참작하여 참작한 끝에 이룬 지식, 그 지식이라야 비로소 참된 것이니라. 75. 마음은 비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비어있으면 의리가 와서 살며 마음을 항상 채워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꽉 차 있으면 무력이 들어오지 못한다. 76. 땅이 더러우면 만물을 많이 내고
물이 맑은 것에는 언제나 고기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마땅히 때묻고 더러운 것도 받아들이는 아량을 지닐 것이요. 깨끗한 것을 좋아하여 홀로 행하려는 지조도 가지지 말 것이니라. 77. 수레를 뒤엎는 사나운 말도 길들이면 부릴 수 있고 녹여튀는 쇠붙이도 마침내는 그릇에 틀이 된다. 단지 한결같은 우유부단으로 떨치지 못하면 문득 평생토록 조금의 발전도 없다. 백사 선생이 이르기를 사람이 병 많음이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걱정 없음이 곧 나의 근심거리이다 라고 했거니와 참으로 옳은 말이다. 78. 사람이란 단지 한 가닥 사사로운 것을 탐내면 문득 굳센 기운이 녹아 약해지고 지혜가 막혀 어두워지고 은혜로움이 변하여 참혹해지고 깨끗한 마음이 죄악에 물들어 더러워져서 평생의 인품을 파괴하게 되느니 그러므로 옛 성현들은 탐내지 않는 것을 보배로 삼았거니와 이것이 일세를 뛰어넘는 방법이니라. 79. 귀와 눈이 보고 들음은 밖에 도둑이 되고 정욕의 생각은 안에 도둑이 된다. 다만 주인 늙은이가 정신을 차려 흐려짐이 없이 내당에 홀로 앉았으면 도둑도 문득 변하여 집안 사람과 같이 되느니라. 80.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을 계획함은 이미 이루어 놓은 공적을 잘 지킴만 같이 못하고 이미 지난 실패를 뉘우침은 앞으로 올 잘못을 예방함만 같이 못하니라. 81. 기상은 높고도 넓으면서 어둡고 거칠지 말아야 하며 마음은 치밀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소심해서는 아니되고 취미는 맑아야 하지만 지나치게 맑아서는 아니되며 지조를 지킴에는 엄정하여야 하지만 과격해서는 아니된다. 82. 바람이 성근 대밭에 불어오되 바람이 지나면 되는 그 소리를 남겨두지 아니하고 기러기가 찬 연못을 지나가되 기러기가 가버리면 연못은 그림자를 남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군자는 일이 오면 비로소 마음에 나타내고 일이 가버리면 마음도 따라서 비느니라. 83. 맑으면서 능히 받아들일 수 있고 어질면서도 능히 결단을 잘 내리며 총명하면서도 살핌을 잃지 않고 고두면서도 지나치게 따지지 아니한다면 이는 꿀의 음식이 달지 않고 해물이 짜지 않은 것과 같음을 말함이니 이것은 비로소 아름다운 덕인 것이니라. 84. 가난한 집도 깨끗이 청소하고 가난한 여인도 깨끗이 머리 빗으면 모습이 비록 예쁘고 아름답지는 않으나 기품과 풍도는 저절로 아담해진다. 그러므로 군자가 한때 공군과 적막함을 당할지라도 어찌 문득 스스로 자포자기 할 수 있으랴. 85. 한가한 중에서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면 바쁜 때에 도움이 되고 고요한 중에서도 마음을 빈 곳에 떨어뜨리지 않으면 활동할 때 도움이 되며 어두운 속에서도 숨기지 않으면 밝은 곳에서 도움이 되느니라. 86. 생각이 일대에 조금이라도 욕망의 길로 향하여 감을 깨닫거든 문득 이끌어 도리의 길로 오도록 하라. 생각이 일자마자 곧 깨닫고 깨닫자마자 곧 돌려야 하느니 이것이 곧 재앙을 돌려 복으로 만들고 죽음에서 일어나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기로이니 진실로 가볍게 지나쳐버리지 말 일이다. 87. 고요한 때 생각이 맑으면 마음의 참모습을 볼 것이요. 한가한 때 기상이 조용하면 참 기미를 알고 단박한 가운데 취미가 깨끗하면 마음의 참맛을 얻을 것이니 마음을 보고 도를 체득하는데 이 세 가지 것만 같음이 없느니라. 88. 고요한 가운데 고요한 것은 참된 고요함이 아니고 분주한 가운데 고요함을 얻어야 비로소 마음의 참 경지에 이를 것이다. 즐거운 곳에서의 즐거움은 참 즐거움이 아니며
괴로운 가운데서 즐거움을 얻어야 비로소 마음의 참 기미를 볼 수 있다. 89. 자기를 버리는데 그 의심을 갖지 말라. 그 의심을 품을 때는 그 버리는 마음이 많이 부끄러워지리라. 남에게 은혜를 베풀거든 그 갚을 것을 따지지 말라. 그 갚을 것을 따지면 곧 베푼 마음까지 모두 그르치리라. 90. 하늘이 나에게 복을 박하게 준다면 나는 나의 덕을 두텁게 하여 맞아들이고, 하늘이 나에게 수고롭게 한다면 나는 내 마음을 편안히 하여 이를 보충하고, 하늘이 나에게 내 처지를 공공하게 한다면 나는 내 도를 형통시켜 이를 트이게 하리니 하늘인들 또한 나를 어찌할 것이리요. 91. 고든 선비는 복을 구하는 마음이 없는지라 하늘은 곧 마음이 없는 곳을 찾아가 그 속을 열어주며, 간사한 사람은 재앙을 피하려고 애쓰는지라 하늘은 곧 그 애쓰는 속으로 들어가 그 넋을 빼앗느니라. 하늘의 기밀과 권능을 볼 것이라. 인간의 장깨가 무슨 소용이 있으랴. 92. 기녀도 늙음하게 남편을 따르면 한 세상의 연지분 냄새가 상관없고, 열려도 머리가 휘어 정조를 잃으면 반평생 수절이 허사로 되느니라.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을 보되 늙음악을 보라 하였거니와 이야말로 진정 명언이로다. 93. 평민이라도 기쁘게 덕을 심고 은혜를 베풀면 곧 벼슬 없는 재상이 되고, 사대부도 한각 권세를 탐내고 총애를 팔면 마침내는 벼슬이 있는 거림이 되는 것이니라. 94. 조상의 덕이 무엇인가 물으면 내 몸이 누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니 마땅히 그 쌓아 올리기 어려움을 생각할 것이요. 자신의 복이 무엇인가 물으면 내 몸에 끼쳐주는 것이 그것이니 모름지기 그 기울어지기 쉬움을 생각할 것이다. 95. 군자로서 위선을 한다면 소인이 악을 마음대로 행함과 다름이 없고, 군자로서 절개를 고친다면 소인이 스스로 새로워짐에 미치지 못하니라. 96. 집안 사람이 잘못이 있거든 사납게 성내지도 말아야 하고, 지나치게 가볍게 버려두어서도 아니 된다. 이 일을 말하기가 어렵거든 딴 일을 빌어 넌지시 깨우치게 하고, 오늘 깨닫지 못하거든 내일을 기다려 다시 깨우쳐주되, 봄바람이 언 것을 녹이는 것 같이 하고 온화한 기운이 얼음을 녹이듯 하라. 이것이 곧 가정을 다스리는 규범인 것이니라. 97. 이 마음을 항상 보아 원만할 수 있으면 천하는 스스로 결함의 세계가 없을 것이요. 이 마음을 늘 놓아 넓고 고르게 할 수 있으면 천하에는 스스로 험악한 인정이 없을 것이니라. 98. 단박한 선비는 반드시 호화로운 자의 의심하는 바 되며, 엄격한 사람은 흔히 방종한 자의 꺼리는 바가 되느니, 군자는 이 경우에 그 지조를 조금이라도 바꾸지 말아야 하거니와 또한 그 창끝을 너무 드러내지도 말아야 하느니라. 99. 역경 속에 있으면 주의가 모두 침이요 약이라. 절개를 갈고 행실이 닦여도 깨닫지 못함이라. 좋은 환경에 처해 있을 때는 눈앞이 다 칼이요 창이라. 가슴을 녹이고 뼈가 깎여도 알지 못하느니라. 100. 부하고 귀한 집에서 태어나 자라난 사람은 그 욕심이 사나운 불길 같은 것을 즐기고, 권세도 사나운 불길 같아서 만약에 조금은 식히는 기미를 갖지 않으면 그 불길은 남을 태우기에는 이르지 않을지언정 반드시 앞으로 자기를 태우게 되느니라. 101. 사람이 진심에서 나온 일념은 문득 서리를 내리게 하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금속도 뚫을 수 있다. 그러나 거짓된 사람은 한갓 탈만 갖추었을 뿐 본체는 이미 없어져 남을 대하면 얼굴이 가증스럽고 홀로 있으면 스스로 형체와 그림자가 부끄러워진다.
102. 문장이 극진한 경지에 이르면 딴 것보다 기이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꼭 맞을 뿐이요. 인품이 극진한 경지에 이르면 딴 사람과 다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본래 그대로일 뿐이다. 103. 환상의 형적을 갖고 말을 한다면 부귀와 공명은 말할 것도 없고 내 몸뚱이도 빌어 가진 형체에 불과하여 참다운 경지를 가지고 말을 한다면 부모와 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 만물이 다 나와 한 몸이다. 사람이 능히 빌어 가진 형체임을 깨닫고 나와 한 몸임을 터득한다면 비로소 가히 천하의 짐을 맡을 수 있고 또한 세상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104. 입의 상쾌한 맛은 다 창자를 끓게 하고 뼈를 썩게 하는 독약이니 반쯤 먹어야 재앙이 없고 마음의 유쾌한 일은 다 몸을 망치고 덕을 잃게 하는 맥의 물이니 반쯤에서 고쳐야 곧 후회가 없을 것이다. 105. 남의 작은 잘못을 책하지 말고 남의 비밀을 폭로하지 말며 남의 지난 잘못을 새겨두지 말라. 이 세 가지는 능히 덕을 기르고 또한 가히 해를 멀리 해줄 것이니라. 106. 선비와 군자는 몸가짐을 가벼이 하여서는 아니되며 가벼이 하면 사물이 나를 흔들어 유유자적하고 진정한 맛이 없어진다. 마음씀을 무거이 하면 안 되니니 무거우면 내가 사물에 얽매여 시원하고 활발한 기상이 없어진다. 107. 하늘과 땅은 망고에 있으니 이 몸은 다시 얻지 못하고 인생은 다만 100년뿐이나 이 하루가 가장 가버리기 쉬운 것이다. 다행히도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삶의 즐거움을 알지 않으면 아니 되며 또한 헛되이 사는 근심을 품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108. 원망은 덕 때문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남들로부터 나를 덕이 있다고 여기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덕과 원망을 다 잊게 하는 것만 같지 않고 또한 원수는 은혜로부터 생겨난다. 그러므로 남들로 하여금 내 은혜를 알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은혜와 원수를 함께 없애는 것만 같지 못하다. 109. 늙어서 일어나는 병은 모두가 다 젊었을 때 불러들인 것이요. 쇠퇴한 뒤의 재앙은 모두가 다 번성한 때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성하고 가득 찼을 때 군자는 더욱 조심하는 법이다. 110. 사사로운 은혜를 파는 것은 공론을 붙드는 것만 같지 못하고 새로운 친구를 맺는 것은 옛 친구의 정을 두터이 하는 이만 못하며 영화로운 이름을 세우는 것은 숨은 덕을 심는 것만 같지 못하고 신기한 절의를 섬김은 행실을 삼가함만 같지 못하니라. 111. 공평하고 올바른 의론에는 손대어 반대하지 말 것이니 한번 범한 즉 부끄러움을 만대에 끼칠 것이며 권세 있는 집안과 사리를 탐내는 집안에는 발을 들이지 말 것이니 한번 들여놓으면 더러움이 평생 물들 것이니라. 112. 뜻을 굽혀 남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몸을 곱게 가져 남에게 미움을 받는 것만 같지 못하고 착한 일을 한 것이 없이 남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나쁜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헐뜯음을 받는 것만 같지 못하니라. 113. 부모나 형제의 고륙간에 변을 당하였을 때는 마땅히 침착하여야 하며 격렬하여서는 아니 되고 친구 간의 사귐에서 잘못을 보면 마땅히 알맞게 충고할 것이지 우유부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은 일에 물샐 틈 없고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속이거나 숨기지 않으며 끝에 가서도 자포자기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 하겠다. 115. 천금으로도 한때의 환심을 맺기에는 어렵고 한술의 밥으로 평생의 가문을 이룰 수가 있다. 대개 사람이 중하면 도리어 원한을 살 수 있고 아주 박하면 도리어 기쁨을 이루게 된다. 116.
교묘한 재주를 졸렬함에 감추고 어둠을 써서 밝히며 청렴함을 혼탁에 빌어 살고 굽힘으로써 몸을 펴는 것으로 한다면 이것은 진정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요 몸을 은신하는 데 안전한 것이다. 118. 쇠락해 가는 모습은 곧 번성한 가운데 있고 피어나는 움직임은 곧 시들어 떨어지는 속에서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군자는 편안할 때는 마땅히 한 마음을 바르게 지킴으로써 후환을 걱정하고 변을 당하였을 때는 마땅히 굳게 백번을 찾음으로써 성공을 도모해야 한다. 118. 신기한 것에 경탄하고 특이한 것을 기뻐함은 원대한 식견이 없는 것이고 괴로운 가운데 절개를 지켜 홀로 간다면 항구적인 지조가 아닌 것이다. 119. 분노의 불길과 욕망의 물결이 바야흐로 타오르고 끓어오르는 때를 맞아서 똑똑히 이를 알고 또 분명히 이를 누르려는 자가 있으니 알려고 하는 것은 누구이며 억누르려고 하는 것은 또 누구인가. 이때를 맞아 맹렬히 생각을 돌릴 수 있다면 간사한 마귀도 문득 변하여 참마음의 본체가 되는 것이니라. 120. 한쪽 말만을 믿어 간사한 사람에게 속지 말고 자기 힘만을 믿고 기승을 부리지 말고 자기의 장점으로서 남의 단점을 드러내지 말며 자기의 서투름으로서 남의 자람을 시기하지 말라. 121. 남의 단점은 마음을 다하여 덮어주어야 한다. 만약에 그것을 들추어 남들에게 알린다면 이는 단점으로서 단점을 치는 것이다. 사람이 완고함이 있을 때는 잘 타일러 깨우쳐 주어야 한다. 만일 그것을 성내고 미워한다면 이는 완고함을 가지고 완고함을 구제하려는 것이다. 122. 음흉하여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든 또한 마음을 다 드러내지 말고 마음이 간사하여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보거든 마땅히 꼭 입을 막아야 한다. 123. 생각이 혼미하고 산란할 때는 각성할 줄 알아야 하고 마음이 긴장할 때는 풀어서 놓을 줄 알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아마도 혼미한 병은 고칠지라도 조바심하는 괴로움은 다시 올 것이다. 124. 갯날, 푸른 하늘도 갑자기 변하여 우레와 번개가 천지를 뒤흔들고 사나운 바람, 성낸 비도 갑자기 변하여 밝은 날 맑은 하늘을 이루거늘 천지의 기의 작용이 어찌 한결같으랴. 그것은 한계의 털끝만한 막힘 때문이니라. 사람 마음의 본체도 또한 이와 꼭 같으니라. 125. 사사로운 욕심을 억제하는 일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는 것을 빠르게 하지 않으면 억제하는 힘은 쉽지 않다라고 하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아는 것을 깨우쳤다고 하더라도 참을성이 부족하면 억제하는 힘은 쉽지 않다라고 한다. 대개 안다고 하는 것은 곧 악마를 비치는 한 알의 밝은 구슬이요 힘은 곧 악마를 베는 한 자루의 지혜로운 칼이니 이 두 가지는 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126. 남의 속임을 깨닫고도 말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남에게 모욕을 받으면서도 낯빛을 나타내지 않는 그 가운데 무궁무진한 뜻이 있고 또한 무궁무진한 작용이 있는 것이니라. 127. 역경과 공궁은 호구를 단련하는 한계의 용광로와 망치이다. 능히 그 단련을 받으면 몸과 마음이 함께 유익하고 그 단련을 받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함께 해로우니라. 128. 내 몸은 하나의 작은 천지이다. 기쁨과 노여움으로 하여금 잘못이 없게 하고 좋아함과 싫어함으로 하여금 지킬 바가 있으면 이것이 곧 화학에 다스리는 공부가 된다. 천지는 하나의 큰 부모이다. 백성으로 하여금 원망이 없게 하고 만물로 하여금 병이 없게 하면 또한 이것은 화목을 돈독하게 하는 기상이니라.
129.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있어서는 아니되고 남의 해를 막으려는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된다. 이는 생각이 소홀함을 경계하는 말이다. 남에게 속임을 당할지언정 남이 속일 것을 거슬러 생각지 말 것이니 이는 지나치게 살펴 손상됨을 경계한 말이다. 이 두 가지 말을 아울러 지닌다면 생각이 밝아지고 덕이 두터워지리라. 130. 많은 사람이 의심을 한다고 해서 스스로의 견해를 막지 말 것이요. 자기 사견에만 맡겨 남의 말을 물리치지 말라. 작은 은혜에 이끌려 대국적인 민족이나 국가대사를 그르치지 말고 여론을 이용하여 사사로운 사정을 만족하게 말 것이니라. 131. 착한 사람과 빨리 친할 수 없거든 마땅히 미리 칭찬을 하지 말라. 간사한 사람의 참소가 올까 두려우며 악한 사람을 쉽게 물리칠 수 없거든 마땅히 먼저 발설하지 말라. 뜻밖의 재앙을 부를까 두려우니라. 132. 푸른 하늘에 빛나는 태양처럼 드날리는 저리는 어두운 방구석에서 걸러낸 것이고 천지를 뒤흔드는 뛰어난 정책도 깊은 목가에 서서 얇은 얼음을 밟는 것 같은 조심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133. 아버지는 사랑하며 자식은 효도하고 형은 우애가 있고 아우는 공경하여서 비록 극진한 경지에까지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마땅히 그러해야 할 것이니라. 털끝만큼도 감격스런 생각으로 볼 것이 아니다. 만일 베푸는 자가 덕으로 여기고 받는 자가 은혜로 안다면 이는 곧 길에서 만난 사람이니 문득 장사꾼의 도가 되는 것이니라. 134. 고운 것이 있으면 반드시 추한 것이 있어 대를 이루니 내 스스로 고운 것을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능히 나를 추하다 할 것이며 깨끗함이 있으면 반드시 더러운 것이 있어 원수와 같이 되느니 내 스스로 깨끗함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누가 능히 나를 더럽다 할 것인가. 135.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는 상태는 부귀한 사람이 빈천한 사람보다 더욱 심하고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은 집안이 남보다 더 사나운 것이다. 만일 이러한 가운데서 냉정한 마음으로서 맞지 아니하고 고른 기운으로서 억제하지 않는다면 거의 번뇌 속에 앉아있지 않는 날이 없을 것이다. 136. 공로와 가실은 조금도 혼동하지 말라. 혼동하면 사람들이 게으른 마음을 품을 것이고 은혜와 원하는 지나치게 밝히지 말라. 밝히면 사람들이 떠날 뜻을 일으킬 것이다. 137. 벼슬의 지위는 마땅히 너무 꽉 차지 말아야 하는 것이니 너무 차면 위태롭고 능한 일은 마땅히 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다 끝내면 쇠하여질 것이며 행동은 지나치게 너무 높이지 말아야 하느니 너무 높으면 비난이 일어나고 헐뜯음이 닥치느니라. 138. 악은 그늘에 있기를 꺼려하고 선은 겉에 드러나기를 꺼려한다. 그러므로 드러난 악은 재앙이 얕고 숨은 악은 재앙이 깊으며 드러난 선은 공이 작고 숨은 선은 공이 크니라. 139. 덕은 재능의 주인이요 재능은 덕의 종이라. 그러므로 재능만 있고 덕이 없음은 집안에 주인이 없고 종이 이를 휘두른 같으니 어찌 도깨비가 날뛰지 아니하랴. 140. 간사한 것을 제거하고 아첨배들을 막으려면 모름지기 다른 한 개의 도망갈 길을 터놓아야 한다. 만일 그들로 하여금 조금도 용납할 곳이 없게 한다면 예를 들어 쥐구멍을 틀어막음과 같아서 모든 도망갈 길이 다 막히고 보면 모든 소중한 세간을 다 물어뜯어서 버릴 것이니라. 141. 허물은 마땅히 남과 함께 해야 하지만 공은 남과 함께 하지 말라. 공을 함께 하면 곧 서로 시기하게 된다.
환난은 남과 함께 겪어도 좋으나 안락은 남과 함께 누리지 말라. 함께 안락하자면 곧 원수 사이가 되리라. 142. 선비와 군자로서 가난하여 능히 남을 물질적으로 구제하지 못하더라도 어리석은 사람이 미혹에 처할 때 한마디 말로서 그를 깨우쳐주고 위급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한마디 말로서 그를 풀어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니 이 또한 끝없는 공덕인 것이니라. 143. 배가 고프면 붓고 배부르면 떠나며 따뜻하면 모여들고 추우면 버리는 것이 세상 인정의 공통된 병인 것이니라. 144. 군자는 마땅히 냉철한 눈을 깨끗이 닦아야 하고 삶과 굳은 신념을 가벼이 움직이지 말아야 하느니라. 145. 덕은 도량을 따라 나아가고 도량은 식견으로 말미암아 자라난다. 그러므로 자기의 덕을 두텁게 하고자 하면 그 도량을 넓히지 않으면 아니 되고 그 도량을 넓히고자 하면 식견을 키우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146. 외로운 등불이 가물거리고 삼라만상이 소리가 없으니 이는 우리네 사람들이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들 때요. 새벽꿈 막 깨어나 모든 만물의 움직임이 아직 일지 않았으니 이는 우리가 처음으로 혼돈 속에서 나올 때이다. 이때를 틈타서 한 가닥 본심으로 빛을 돌려 환히 비춰보면 비로소 이목구비가 다 손발을 묶는 수갑이요 정욕과 즐기고 좋아하는 것들이 마음을 타락시키는 기계임을 알 수 있도다. 147. 자기를 반성하는 사람은 부딪히는 일이 모두 약이 되고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생각을 할 때마다 모두 창이 되리라. 하나는 모든 선의 길을 열고 하나는 모든 악의 근원을 파헤치니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사이리라. 148. 사업과 문장은 몸을 따라 없어지되 정신은 망고의 변함없이 새롭고 공명과 부귀는 세상을 조차 바뀌되 절개는 천년이 하루와도 같다. 군자는 진정 저것으로서 이것을 바꾸지 말 것이니라. 149. 고기잡이 그물을 쳐놓은데 기러기가 그 가운데 걸려들고 사마귀가 탐내자 참새가 또 그 뒤에서 엿보고 있다. 기략 속에 또 기략이 숨겨져 있고 이변 밖에 또 이변이 일어나거늘 지혜와 기교를 어찌 능히 믿을 수 있으랴. 150. 사람 됨에 한 점의 참다운 생각이 없다면 이는 곧 하나의 거지이니 일마다 다 헛될 것이요. 세상을 사는데 한 조각 원활한 활동이 없으면 이는 곧 장승이니 이르는 곳마다 막힐 것이다. 151. 물은 파문이 일지 않으면 스스로 안정하고 거울은 먼지가 끼지 않으면 스스로 밝은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이 맑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 흐린 것을 제거하면 맑음은 절로 나타난다. 낙은 꼭 찾을 필요는 없는 것이니 그 괴로움을 제거하면 즐거움이 절로 있다. 152. 한번 생각으로 귀신이 그 많은 발을 범하고 한마디 말로써 천지의 조화를 상하게 하며 한 가지 일로 자손의 재앙을 빚는 수 있으니 마땅히 가장 간절하게 경계해야 할 것이니라. 153. 일은 급히 서두르면 명백하지 않지만 너그러이 늦추면 혹 절로 밝아지느니 그 분함을 서둘러서 조급하게 하지 말라. 사람을 부리려 하면 순종하지 않되 놓아두면 혹 감화되는 수가 있으니 심하게 부려 그 고집을 더해주지 말라. 154. 정의가 푸른 구름을 굽어보고 문장이 백설곡보다 높을지라도 만일 덕성으로서 단련하지 않는다면 마침내는 혈기가 왕성한 사사로운 행실과 재주의 끝이 되고 마느니라. 155. 일을 그만둘 때는 마땅히 전성시기에 물러나고 몸을 두는 데는 홀로 처진 곳에 둘 것이니라.
156. 덕을 삼가는 데는 모름지기 아주 작은 일에 삼갈 것이요. 은혜를 베풀려거든 힘써 보답을 받지 못할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 157. 시중의 사람을 사귐은 산골 늙은이를 벗삼는 것만 같지 못하고 고간집의 허리를 굽힘은 오막살이를 친함만 같지 못하며 거리에 떠도는 말을 들음은 나무꾼과 목동의 노래를 들음만 같지 못하고 오늘날 사람의 부덕함과 잘못된 행실을 말함은 옛사람이 남겨놓은 착한 말씀, 아름다운 행실을 이야기함만 같지 못하니라. 158.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기초이니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서 그 집이 오래간 일은 이제까지 없었느니라. 159.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의 뿌리이니 뿌리를 심지 않고서도 그 가지와 잎이 무성한 일은 이제까지 없었느니라. 160. 옛사람이 이르기를 자기 집에 있는 무진장을 버려두고 이 집 저 집 대문 따라 밥그릇을 들고 거지 흉내를 낸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갑자기 큰 부자가 된 가난했던 예야 꿈같은 이야기 그만두어라. 누구 집 부엌엔들 불 때는데 연기 없으랴 라고 하였다. 하나는 스스로 가진 것의 어두움을 경계한 것이요. 하나는 스스로 가진 것의 자랑을 깨우친 것이니 학문하는 데 간절한 경계로 삼을 것이니라. 161. 돈은 하나의 공중의 물건이니 마땅히 사람마다 이끌어 지키게 하고 학문은 하나의 날마다 집에서 먹는 밥과 같으니 마땅히 일마다 깨우쳐 삼가게 하라. 162. 남을 믿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 성실한 것은 아니나 자기가 홀로 성실하기 때문이요. 남을 의심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 속이는 것은 아니나 자기가 먼저 속이기 때문이다. 163. 생각이 너그러운 사람은 마치 봄바람이 따뜻하게 해주고 키워주는 것과 같아서 만물이 이를 만나면 살아나고 생각이 각박한 사람은 북풍 한설에 얼어붙게 하는 것 같아 만물이 이를 만나면 죽게 되느니라. 164. 착한 일을 하는 데는 그 이익됨이 보이지 않으나 마치 풀 속의 동화 같아서 모르는 사이에 절로 자라나고 악한 일을 하는데도 그 손해됨이 보이지 않으나 마치 뜰 앞에 봄눈 같아서 반드시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 버리느니라. 165. 옛 친구를 만나거든 의기를 더욱 새롭게 해야 하고 은밀히 하는 일이 있거든 마음의 태도를 더욱 나타내야 하며 쇠퇴한 사람을 대하거든 은혜를 더욱 두텁게 하여야 하느니라. 166. 부지런한 것이란 덕과 의에 민첩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부지런을 빌어 자기의 가난함을 구제하고 검소한 것이란 재물과 이익에 냉담하여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검소한 것을 빙자하여 자기의 인색함을 꾸미고 있다. 군자의 몸을 지키는 방법이 도리어 소인들의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데 방편으로 쓰이고 있으니 애석한 일이로다. 167. 생각이 나는 대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일을 시작하자마자 곧 멈추게 되니 어찌 물러나지 못하는 수레바퀴 일수야. 정감의 알매 따라 깨닫는 것은 깨닫는가 하면 곧 흐려지거니 마침내는 항상 밝은 등불이 못 되느니라. 168. 남의 가오는 마땅히 용서하되 나에게 있어서는 용서하여서 아니 되고 남의 공궁은 마땅히 참되 남에게 있어서는 참아서는 아니 되느니라. 169. 능히 세속을 벗어나면 이것이 곧 기인이니 일부러 길을 숭상하는 사람은 기인이 되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이 된다. 더러움에 섞이지 아니하면 이것이 곧 청렴결백함이니 세속과 인연을 끊고 청렴결백함을 구하는 사람은 청렴결백함이 되지 못하고 과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라. 170. 은혜는 마땅히 열붐으로부터 짙어야 하는 것이니
만일 먼저 짓고 나중에 엿으면 사람이 그 은혜를 잊느니라. 위엄은 마땅히 엄함으로부터 너그러워야 하느니 만일 먼저 너그럽고 나중에 엄하면 사람이 그 혹독함을 원망하느니라. 171. 마음이 비면 본성은 나타나는 것이니 마음을 가라앉히지 않고 본성 보기를 구하는 것은 마치 물을 헤치며 달을 찾음과 같으니라. 뜻이 깨끗하면 마음은 맑아지는 것이니 뜻을 밝게 하지 않고 마음 밝기를 구함은 마치 거울을 찾아서 먼지를 더함과 같으니라. 172. 내가 귀하여 남들이 나를 받들어주는 것은 이 높은 큰 관대를 받드는 것이요 내가 천하여 남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이 배옷과 집신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런즉 원래 나를 받들음이 아니거니 내 어찌 기뻐할 것이며 원래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니 내 어찌 성낼 것이냐. 173. 쥐를 위하여 항상 밥을 남겨두고 분화비를 가엽게 여겨 등불을 켜지 않는다 하였으니 옛사람의 이 같은 생각은 우리 인생에 나고 자라게 하는 약간의 작용이다. 이것이 없다면 곧 이른바 흙이나 나무와 같은 형체일 뿐이니라. 174. 마음의 본체는 곧 하늘의 본체이다. 기쁨의 한 생각은 빛나는 별, 상서로운 구름이고 성내는 한 생각은 진동하는 우레와 같은 비며 인자한 한 생각은 따뜻한 바람, 단잇을 갖고 엄격한 한 생각은 여름 햇볕, 가을 서리이니 어느 것인들 적어서 될 것이랴. 다만 때에 따라 일어나고 때에 따라 사라져 텅 비어 막힘이 없어야 하며 곧 하늘과 한 몸이 되는 것이니라. 175. 일이 없을 때는 마음이 어두워지기 쉬운 법이니 마땅히 고요하게 하여서 밝은 지혜로서 비춰야 하고 일이 있을 때는 마음이 달아나 흩어지기 쉬운 것이니 마땅히 마음의 밝은 지혜에서 고요함으로써 임자를 삼아야 하느니라. 176. 일을 의논하는 사람은 몸을 그 일 밖에 두어 마땅히 이해의 실정을 다 살펴야 하고 일을 맡은 사람은 몸을 일 안에 두어 마땅히 이해의 생각을 잊어야 하느니라. 177. 선비나 군자가 권세와 높은 지위에 있게 되거든 몸가짐을 엄정 공명하게 가져야 하고 마음을 화평하게 하여 조금도 멋대로 해서 욕심을 탐내는 무리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지나치게 굴어서 소인들의 독침을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178. 절개와 의리를 내세우는 사람은 절개와 의리 때문에 헐뜯음을 당하고 도덕과 학문을 내세우는 사람은 도덕과 학문 때문에 원망을 불러들인다. 그러므로 군자는 악한 일에 가까이 하지 않고 좋은 이름에도 서지 않거니와 오직 혼연한 화기만이 곧 몸을 보존하는 보배인 것이다. 179. 속이는 사람을 만나거든 성심으로 감동시키고 포악한 사람을 만나거든 온화한 기운으로 감화시키며 마음이 빗들고 사욕에 어두운 사람을 만나거든 정의와 절개로 격려하면 천하에 내 지도 밑에 들어오지 않는 이가 없으리라. 180. 온 생각의 자비는 가히 천지 사이에 온화한 기운을 빚어낼 것이요 조그마한 마음의 결백은 가히 꽃다운 이름을 백대에 걸쳐 드리우리라. 181. 음모와 괴이한 습관, 이상한 행실, 기이한 능력은 모두 세상을 사는데 재앙의 씨앗이 되는 법이니 오직 한 개의 평범한 덕행만이 가히 혼돈을 온전히 하여 평화를 부를 수 있느니라. 182. 옛말에 이르기를 산에 오르거든 험한 비탈길을 견뎌내고 눈을 밟거든 위험한 다리를 건너는데 견디어라 하였으니 이 견딜 내자가 극히 의미가 있다. 만일 비뚤고 험한 인정과 고르지 못한 세상길에서 견딜 내자 한 글자를 얻어 붙잡고 지나가지 않는다면 어찌 몇 번씩이나 가시덤불과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랴.
183. 공명과 사업을 자랑하고 문장을 빛냄은 다 바깥 물건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람으로 다 바깥 물건에 183. 공명과 사업을 자랑하고 문장을 빛내면 다 바깥 물건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람으로 이들은 마음 바탕이 찬란히 빛나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는다면 저절로 정정당당한 훌륭한 사람이 됨을 모르고 있다. 184. 바쁜 가운데 한가함을 얻으려거든 모름지기 먼저 한가한 때의 마음의 안정을 찾아놓고 시끄러운 가운데서 고요함을 취하려거든 모름지기 먼저 고요한 때의 마음의 주인을 세워두어라.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경우를 따라 옮기고 이를 따라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느니라. 185. 자기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말고 남에게 정을 다 하지 말며 물욕을 다 쓰지 말라. 185. 물욕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 남에게는 가혹하게 하여서 원망을 듣지 않게 하고 또 금전이나 물품도 다 쓰지 말아야 할 것이니 이 세 가지에서 첫 번째는 곧 하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합치시키는 것이 되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편히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며 끝으로는 자손을 위하여 복을 만들어 남겨두는 것이 된다. 186. 관직에 있음에 두 말이 있으니 말하기를 오직 공평하면 밝은 지혜가 생기고 오직 청렴하면 위엄이 생긴다. 집에 있음에 두 말이 있으니 말하기를 오직 용서하면 불만이 없고 오직 검소하면 넉넉히 쓸 수 있느니라. 187. 부귀한 처지에 있을 때는 마땅히 빈천한 처지의 고통을 알아야 하고 젊은 때를 당하여 모름지기 노쇠한 처지의 괴로움을 생각하여야 하느니라. 188. 몸가짐은 지나치게 깨끗하게 하지 말아야 하느니 모든 욕됨과 때묻음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남과 사귐에는 지나치게 분명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모든 선악과 현명함과 우매함을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 189. 소인과 원수를 맺지 말라. 소인은 스스로 상대가 있느니라. 군자에게 아침하지 말라. 군자는 원래 사사로운 은혜를 베풀지 않느니라. 190. 욕심에 날뛰는 병은 고칠 수 있으나 이론에 고집하는 병은 고치기 어렵고 사물의 장애는 없앨 수 있으나 의리에 얽매인 장애는 없애기 어려우니라. 191. 마음의 갈고 닦음은 마땅히 100번 단련한 쇠붙이와 같이 할지니 급히 이룬 것은 깊은 수양이 아니오 이를 실행하게 되면 마땅히 천균의 활과 같이 할지니 가벼이 쏘면 큰 공이 없느니라. 192. 차라리 소인의 꺼리고 헐뜯는 바가 될지언정 소인의 아첨하고 기뻐하는 바가 되지는 말아라. 차라리 군자의 꾸짖고 깨우치는 바가 될지언정 군자의 감싸고 용서받는 바가 되지 말아라. 193. 이득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덕과 의리밖에 벗어난지라 그 해독이 나타나되 얕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도덕과 의리 안으로 숨어든지라 그 해독이 보이지 않으나 깊으니라. 194. 남에게서 은혜를 받을 때는 비록 깊어도 갚지 않으나 원망은 얕아도 또한 갚으며 남의 악함을 들을 때는 비록 뚜렷하지 않아도 의심치 않으나 착함은 뚜렷해도 의심을 하거니와 이것이야말로 각박함이 극단에 이르고 경박함이 더욱 심하니 마땅히 경계하여야 할 것이니라. 195. 참소하고 헐뜯는 사람들은 마치 조각구름이 해를 가릴 것 같아서 오래지 않아 스스로 밝아지고
아양을 떨고 아첨하는 사람은 마치 틈새 바람이 살갗에 숨어드는 것과 같아서 그 해로움은 깨닫지 못하니라. 196. 산이 높고 험준한 곳에는 나무가 없으나 계곡이 굽이굽이 감도는 곳에는 초록이 무성하고 물이 세고 급한 곳은 물고기가 없으나 연못이 깊고 고요하면 물고기와 자라들이 모여드는 법이다. 이 높고 험한 행동과 세고 급한 마음은 군자가 깊이 경계해야 하느니라. 197. 꿈을 세우고 사업을 이룬 자는 대개 마음이 허심탄회하고 원만한 사람이 많고 일을 실패하고 기회를 놓친 사람은 반드시 집착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은 마땅히 세속과 같게 하지도 말고 또한 다르게 하여서도 아니된다. 일을 행함에는 마땅히 남을 싫어하게 하지도 말고 또한 기쁘게 하지도 말아야 된다. 199. 하루해가 이미 저물어 가되 오히려 저녁 노을이 아름답고 한 해가 장차 저물려고 하되 더 한층 귤 향기가 새롭다. 그러므로 군자는 늙어 끝날 무렵에 다시금 정신을 100배 더해야 할 것이다. 200. 매는 조는 것 같이 서 있고 범은 병든 것 같이 걷는다. 이것은 바로 그가 사람을 움키고 사람을 깨무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총명함을 드러내지도 말고 재능을 나타내지도 말아야 하니 이것이 두 어깨에 큰 임무를 지를 역량이니라. 201. 겁약은 미덕이나 지나치면 인색하고 천박하고 인색하면 도리어 정도를 손상시키고 겸양은 아름다운 행실이나 지나치면 아첨과 비굴이 되어 대개는 꾸미는 마음을 낳게 되느니라. 202.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근심 말고 마음의 유쾌함을 기뻐 말며 오래 편안함을 믿지 말고 처음이 어려움을 꺼리지 말라. 203. 술잔치에 즐거움이 많으면 하나의 훌륭한 집이 아니오. 명성을 빛내기를 탐내는 것은 하나의 좋은 선비가 아니며 높은 벼슬에 생각이 많으면 하나의 좋은 신하가 아니니라. 204.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맞는 것으로서 즐거움을 삼는지라 도리어 즐거운 마음에 이끌리어 괴로운 곳에 있게 되고 통달한 선비는 마음에 어긋나는 곳으로서 즐거움을 삼는지라 마침내 괴로운 마음이 바뀌어 즐거움이 오느니라. 205. 가득 찬 곳에 있는 사람은 물이 장차 넘치려다가 아직 넘치지 않은 같아서 다시 한 방울을 더함도 간절히 꺼려하고 위급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나무가 장차 꺾이려 하다가 아직 꺾이지 않음 같으니 다시 조금 더 누름도 간절하게 꺼리느니라. 206. 냉정한 눈으로 사람을 보고 냉정한 귀로 말을 들으며 냉정한 정으로 사물의 느낌을 판단하고 냉정한 마음으로 도리를 생각할 것이니라. 207. 어진 사람은 마음이 너그럽고 유유하니 곧 복이 두텁고 경사가 길어서 일마다 넓고 유일한 기상을 이루고 천한 사나이는 생각이 좁고 급한지라 곧 복이 박하고 은택이 짧아 일마다 좁고 급한 모양을 이루느니라. 208. 악함을 듣더라도 곧 미워하지 말라. 참소하는 사나이의 분풀이가 될까 두렵고 착함을 듣더라도 급하게 사귀지 말라. 간사한 사나이의 출세를 끌어들일까 두려운 것이니라. 209. 성품이 조급하고 마음이 거친 사람은 한 가지 일도 이름이 없고 마음이 고르고 기상이 평온한 사람은 100가지 복이 절로 모이는 것이니라. 210. 사람을 쓸 때는 각박하여서는 아니 되느니 각박하면 시료를 생각하던 이도 떠나버리고 친구를 사귀면은 마구 사귀지 말 것이니 마구 사귀면 아첨하는 자도 우느니라. 211.
바람이 거세고 빗발이 급한 곳에서는 다리에 힘을 주어야 하고 꽃 무르익고 버들고운 곳에서는 눈을 들어 높이 보아야 하며 길이 위태롭고 험한 곳에서는 전후 좌우를 살펴 어려움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느니라. 212. 절개가 있는 사람은 온화한 마음을 길러야 비로소 분쟁의 길을 열지 않을 것이요. 공명의 사람은 겸양의 덕을 이어야 바야흐로 질투의 문을 열지 않으리라. 213. 사대부가 벼슬길에 있을 때에는 편지 한 장이라도 절도가 없어서는 아니 된다. 사람들로 하여금 보기 어렵게 하여 요행의 단서를 막아야 하고 시골에 살고 있을 때는 벼랑의 언덕처럼 너무 높아서는 아니 되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하여 예정을 돈독하게 하여야 한다. 214. 학문과 덕이 높은 대인을 두려워하라. 대인을 두려워하면 방종한 마음이 없어지리라. 소인도 두려워하라. 소인을 두려워하면 거만하고 횡포하다는 악명을 듣지 않게 되리라. 215. 일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거슬리거든 곧 나만 못한 사람을 생각하라. 그러면 원망이 절로 사라지리라. 마음이 조금이라도 게을러지고 거칠어지거든 곧 나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라. 그러면 정신이 절로 분발하게 된다. 216. 기쁨에 들떠 가볍게 허락하여서는 아니 되고 술 취한 까닭에 성을 내어서는 아니 된다. 유쾌한 것으로 하여서 많은 일을 벌여서도 아니 되고 고달프다 하여 끝나기도 전에 그치어서는 아니 된다. 217. 독서에는 구도, 안도, 심도라고 하여 입과 눈과 마음에 모두 도달되게 읽어야 한다고 했듯이 글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글에 도취되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춤이 더덩실 추워져야 하고 만물을 관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만물과 보는 사람이 일치할 때 비로소 어떤 물건의 외형에 구애되지 않고 그 진상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218. 하늘은 한 사람을 현명하게 하여 모든 사람의 어리석음을 가르치게 하였거늘 세상은 도리어 잘하는 바를 뽐내어서 무사람의 단점을 나타내며 하늘은 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여 무사람의 빈곤을 구제하려 하였거늘 세상은 오히려 가진 바를 자랑하여 무사람의 가난을 능멸하느니 진정 천벌을 받을 악인이로다. 219. 지극히 현명한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걱정하랴.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지라 가히 더불어 학문도 논할 수 있고 또한 사업도 함께하여 공도 세울 수 있다. 오직 그 중간의 제사들은 생각과 지식이 많은지라 곧 한편으로 억측과 시기도 많아서 일마다 함께하기 어려우니라. 220. 입은 곧 마음의 문이니 입을 지킴을 엄밀하게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기밀이 다 새어나가리라. 뜻은 곧 마음의 발이니 뜻 맞기를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빗둥길로 달아나 버리느니라. 221. 남을 꾸짖을 때 허물 있는 가운데서 허물이 없음을 찾으면 곧 감정이 평온할 것이요. 자기를 책망할 때에는 허물이 없는 속에서 허물이 있음을 찾으면 곧 덕으로 나아가게 되느니라. 221. 남을 꾸짖을 때에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이나 잘하는 일도 생각하여 보아야 한다. 인격이 완전 무결한 것을 바랄 수는 없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잘한 것으로 해서 관용을 해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불평불만도 없게 되리라. 또한 자기를 평가하여 볼 때 잘한 것 가운데 잘못한 것을 찾아 시인하고 냉혹하게 비판한다면 덕행의 길로 나아가게 되리라. 222. 어린이는 곧 어른이 될 싹과 같고 수제는 사대부의 싹과도 같다.
그러므로 어려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튼튼한 단련을 받지 않으면 후일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나 또한 국가의 대사를 맡게 되었을 때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없다. 자라서 잘 될 것은 잘 가꾸고 키워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교육 또한 단련 여하에 달린 것이다. 223. 군자는 환란에 처하여 근심하지 아니하고 즐거운 잔치를 당하여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권세 있는 사람과 부자를 만나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독한 사람을 대하면 마음을 움직여 동정을 하게 되니라. 224. 복숭아꽃 오약꽃이 비록 고운들 어찌 푸른 소나무와 푸른 잣나무의 굳은 절개와 같겠으며 배와 살구맛이 비록 단 것이나 어찌 노란 등자 푸른 귤의 맑은 향기만 같겠는가. 믿을지어다. 짓고 일찍 죽는 것은 단박하고 오래 가는데 따르지 못하니 일찍 빼어남은 늦게 이루어지는 것만 같지 못하니라. 225. 바람자고 물결 고요한 가운데 인생의 참 경지를 볼 수 있고 맛이 담담하고 소리 작은 곳에서 마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느니라. 1. 살림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 살림의 맛을 진정 얻지 못한 것이요 명리의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직 명리의 정을 잊지 못한 것이니라. 2. 낚시질은 편안한 일이나 오히려 살리고 죽이는 자루를 쥐고 있으며 바둑과 장기는 맑은 노름이나 또한 전쟁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이것으로 볼 것 같으면 일을 기뻐함은 일을 덜어서 한가히 지낸만 같지 못하고 재능이 많음은 무능으로 본 마음을 보존함만 같지 못하니라. 3. 꾀꼬리 울고 꽃 가득히 피어 산색이 짙고 골짜기가 아름다운 것은 모두 이 천지의 거짓 모습이요 물 마르고 나뭇잎이 떨어져서 앙상한 바위의 마른 언덕은 비로소 천지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느니라. 4. 세월은 본래 길 것만은 바쁜 사람은 스스로 짧다 하고 천지는 본래 넓 것만은 비천한 사람은 스스로 좁다 하며 바람과 꽃과 눈과 달은 본래 한가한 것이지만 악착스러운 사람은 스스로 빠르다 하느니라. 5. 취미를 얻는 것은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동이만한 연못, 주먹만한 돌 사이에도 자연의 경지는 갖추어지는 것이다. 볼만한 경지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쑥대창에 대로 지은 집 아래의 맑은 바람, 밝은 달은 스스로 한가한 것이니라. 6. 고요한 밤에 종소리를 듣고는 잠 속에 꿈을 불러 깨우고 맑은 연못의 달 그림자를 보고는 몸 밖의 몸을 엿보노라. 7. 새 지저귐, 벌레 소리, 이 모두 마음을 전해주는 비결이요 꽃잎과 풀빛도 돌을 나타내는 글 아님이 없다. 배우는 사람은 마음의 작용을 맑게 하여야 하고 가슴속을 영롱하게 하여 사물을 접촉할 때는 마음에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한다. 8. 사람은 글자 있는 책은 읽을 줄 알되 글자 없는 책은 읽을 줄 모르며 줄 있는 거문고는 탈 줄 알되 줄 없는 거문고는 탈 줄 모른다. 형체 있는 것만을 쓸 줄 알되 정신을 쓸 줄 모르면 어찌 거문고와 책의 참맛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9. 마음의 무력이 없으면 곧 이것은 가을 하늘, 개인 바다요. 자리에 거문고와 책이 있으면 곧 신선히 사는 높은 경지를 이루리라. 10. 손님과 벗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실컷 마시고 놀다가 이윽고 시간이 다하고 촛불 가물거리며 향내음 사라지고 차도 식어버리면 모르는 사이에 오히려 흐느낌을 이루어 사람으로 하여금 한없이 처량하게 한다. 세상 모든 일이 이와 같거늘
사람들은 어찌하여 빨리 머리를 돌려 반성하고 지나치지 않은 중용의 생활을 택하지 아니하는가? 11. 한 개의 사물 가운데서 참맛을 얻을 수 있다면 오후의 아름다운 경치도 마음속으로 다 들어올 것이요. 눈앞의 기미를 깨닫는다면 천고의 영웅도 소나기에 다 들어오느니라. 12. 산하와 대지도 이미 작은 티끌에 속하거늘 하물며 티끌 중에 티끌이랴. 인간의 육체도 멀지 않아 물거품이나 그림자처럼 사라질 것인데 거기에 따라다니는 부귀공명이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러나 이러한 대의진리를 깨달으면 일체의 집착을 떠나 밝은 마음을 지닐 수 있으리라. 13. 번쩍하는 빛 가운데서 길고 짧음을 다툰들 그 세월이 얼마나 길어지며 달팽이의 뿔 위에서 승패를 겨룬들 그 세계가 얼마나 커지겠느냐. 14. 꺼져가는 등불에서 불꽃이 없다고 하고 다 해진 옷에서 따뜻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천지만물의 대섭리를 조롱하는 것이 되고 몸은 죽은 나무와 같고 정신은 불 꺼진 재와 같다면 이는 오도를 지나 허무로 타락하고 만 것이니 어찌 중생을 제도할 수 있겠는가. 15. 사람이 즐겨 그 자리에서 쉬면 곧 그 자리에서 쉴 수 있으나 만일 따로 쉴 곳을 찾는다면 아들 장가들이고 딸 시집 보내어 비록 일을 마치기는 하였으나 일 또한 적지 않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당장 쉬면 쉴 수 있으나 만일 끝날 때를 찾으면 끝날 때가 없으리라 하였거니와 진실로 탁견이로다. 16. 냉정한 가운데 열광했을 때를 돌아보고 그런 다음에야 열광할 때의 분주함이 무익함을 알며 번잡함에서 한가함에 들어가 그런 다음에야 한가하였을 때의 재미가 가장 큰 것을 깨닫게 되리라. 17. 부귀를 뜬구름으로 여기는 기풍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바위굴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의 경치를 좋아하는 버릇은 없을지라도 때로 술을 들고 음풍농어라는 멋진 풍도를 지녀야 하느니라. 18. 명리의 다툼은 남들에게 맡겨서 모두가 취하여도 미워하지 말고 고요하고 단박함은 내가 즐기되 홀로 깨어 있음을 자랑하지 말라. 이것은 석가의 이른바 법에도 매임이 되지 않고 공에도 매임이 되지 않아 몸과 마음이 다 자유로운 곳에 있느니라. 19. 느리고 촉박함은 한 생각에서 온 것이고 넓고 좁은 것은 한 마음에서 관계된 것이니 그러므로 마음이 한가한 사람은 하루가 천년보다 요원하고 뜻이 넓은 사람은 좁은 방도 하늘과 땅 사이만큼 넓으니라. 20. 욕심을 덜고 또더러 꽃 가꾸고 대심으니 그대로 오유선생 되어가고 세상일 잊고 잊어 향 피우고 차를 끓이니 백이동자는 물어서 무엇하랴. 21. 눈앞에 오는 모든 일을 족한 줄 알면 선경이요 족한 줄을 모르는 사람은 속세인이라.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인연을 잘 쓰는 사람은 살리는 작용을 하지만 잘못 쓰면 죽이는 작용을 하느니라. 22. 권력 있는 자를 좁고 권세에 아부하는 재앙은 몹시 참혹하고 또한 매우 빠르며 고요함에 살고 안위를 지키는 맛은 가장 맑고 또한 가장 오래인 것이니라. 23. 소나무 시냇가에 지팡이를 끌고 홀로 가다가 멈추어 서는 곳에서는 흰 구름이 해진 옷에서 일어나는 듯하고 대나무 창알에 책을 베개 삼아 높이 누워 잠이 들었다가 깰 때는 밝은 달이 낡은 담요에 스며들어온다. 24. 색욕이 불길처럼 치열해도 한가닥 생각이 병든 때에 미치면 문득 흥이 식은 재 같아지고
명리가 여처럼 달지라도 한 가닥 생각이 죽음에 이르면 문득 맛이 밀랍을 씹는 것 같아진다. 그러므로 사람이 항상 죽음을 근심하고 병을 걱정한다면 가히 헛된 일을 버리고 깨달음을 기를 수 있으리라. 25. 앞을 다투는 길은 좁으니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 절로 한 걸음만큼 넓고 평평해지며 짙고 좋은 맛은 짧으니 1푼만이라도 맑고 열게 하면 마음은 넓고 유장해질 것이다. 26. 바쁜 때 본성을 어지럽히지 않으려면 모름지기 한가한 때 정신을 맑게 길러야 하고 죽을 때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려면 모름지기 살았을 때의 사물의 참모습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하느니라. 27. 숨어 사는 숲속에는 영화와 욕됨이 없고 도의의 길 위에는 더웠다 찼다 하지 아니하니라. 28. 더위를 제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더워하는 괴로움을 제거한다면 몸은 항상 서늘한 누대 위에 있으리라. 가난을 보낼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가난의 근심을 버리면 마음은 항상 안락한 집 속에 있으리라. 29. 한 걸음 나아갈 때 한 걸음 물러설 것을 생각하면 거의 꼼짝 못하고 당하는 재난을 면할 것이요. 사업에 착수할 때 먼저 손을 뗄 것을 도모한다면 비로소 호랑이를 타는 위험을 벗어나리라. 30. 얻기를 탐내는 자는 금을 나누어주면 옥을 얻지 못함을 한하고 공작을 봉해주면 제후로 봉함을 받지 못함을 원망한다. 부귀하면서도 스스로 거지 노릇을 달게 여긴다. 그러나 만족한 것을 아는 사람은 명아죽국도 고기보다 맛있게 여기고 배 두루마기도 여우나 담비의 가죽옷보다 따뜻하게 여기며 서민이면서도 왕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니라. 31. 이름을 자랑함은 명예에서 도피하는 취미만 갖지 못하고 일에 익숙함은 어찌 일을 덜어 한가함만 같으랴. 32. 적막함을 즐기는 사람은 흰 구름과 그윽한 바위만 보더라도 깊은 진리를 깨닫고 영화를 쫓는 자는 맑은 노래와 묘한 춤을 보고서 권태를 잊으니 오직 스스로 깨달은 선비라야 시끄러움과 고요함이 없고 번영과 쇠퇴함이 없어 가는 곳마다 마음에 맞는 세상이 아님이 없느니라. 33. 외로운 구름이 골짜기에서 피어나도 흘러가고 멈춤이 조금 더 거리낌이 없고 밝은 달이 하늘에 걸려도 고요하고 시끄러움을 관계없이 비추네. 34. 유창한 취미는 진하고 맛 좋은 술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콩을 씻고 물 마시는 데에서 얻으며 그리운 회포는 메마른 적막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피리를 불고 검은 고를 뜯음에서 생기느니 짙은 맛은 언제나 짧고 단박한 취미는 홀로 참된 것을 알 수 있다. 35. 선종에 이르기를 배고프면 밥을 먹고 고단하면 잠을 잔다 라고 하였고 시지에 이르기를 눈앞에 있는 경치를 그려내되 늘 쓰는 보통말로 쓰면 된다라고 하였듯이 지극히 높은 진리는 지극히 평범한 가운데에 깃들어 있고 몹시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몹시 쉬운 데에 근원을 갖고 있는 것이다. 36. 물이 흘러도 경지에 소리가 없으니 시끄러운 곳에서 고요함을 보는 맛을 얻어야 하며 산이 높아도 구름이 거리끼지 않음은 위에서 나와 무로 들어가는 기틀을 깨달음이니라. 37. 산과 숲은 아름다운 곳이나 한번 시설을 갖추어 놓고 집착하면 문득 시장 바닥을 이루고 글과 그림은 우아한 일이기는 하나 한번 탐내어 빠지면 문득 장사치가 된다. 대개는 마음에 물들임이 없으면 속세도 곧 선경이요 마음에 집착함이 있으면 선경도 곧 고해가 되느니라. 38. 시끄럽고 혼잡한 때를 당하면 평소에 기억하던 것도 다 멍하니 잊어버리고 맑고 평안한 경지에 있으면 옛날에 잊어버린 것도 또렷이 나타난다.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조금만 갈려도 마음의 어둡고 밝음이 뚜렷이 달라짐을 가히 볼 수 있다. 39. 갈대꽃 이불을 덮고 흰눈이 쌓인 속에 누워 구름을 보고 잠들면 한 칸방에 밤기운을 다 누릴 수 있고 댄잎 술잔으로 술을 하고 바람에 실을 읊조리고 달을 감상하면 온갖 속세의 티끌을 떨쳐버리리라. 40. 높은 벼슬아치 일행 가운데 명아주 지팡이를 짚은 한 산인이 섞여 있으면 문득 한결 고상한 풍취를 더하여 줄 것이고 고기잡이와 나무꾼이 다니는 길 위에 비단 옷을 입은 한 고관이 섞여 있으면 문득 많은 속된 기운을 더한다. 진실로 짙은 것은 맑은 것을 이기지 못하고 속된 것은 우아한 것만 같지 못함을 알 수 있도다. 41. 세속을 탈출하는 길은 곧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으니 반드시 세인을 끊고서 세상을 도망칠 필요는 없으며 마음을 깨닫는 공부는 곧 마음을 다하는 속에 있는 것이니 반드시 욕심을 끊어 마음을 식은 재처럼 하여야 할 필요는 없느니라. 42. 이 몸을 언제나 한가한 곳에 놓아둔다면 영욕과 득실이 나를 그릇되게 할 수 있으며 이 마음을 언제나 고요한 가운데 평안히 있게 한다면 시비와 이해가 어찌 나를 어둡게 할 수 있으랴. 43. 대울타리 밑에 호련히 개 짖고 다구는 소리를 들으면 황홀하게 구름 속의 세계와도 같고 서재 가운데 바로 매미 소리와 까마귀 지적임을 들으면 바야흐로 고요한 가운데 천지임을 알게 되느니라. 44. 내가 영화를 바라지 아니하거늘 어찌 이익과 복록의 향기로운 미끼를 근심하며 내가 승진됨을 다투지 아니하거늘 어찌 벼슬사리의 위기를 두려워하리오. 45. 산숲의 샘물가 사이를 거닐면 티끌 같은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시서와 그림 속에 논일면 속된 기운이 절로 사라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진귀한 물건에 빠져 뜻을 잃지 않거니와 또한 항상 아름다운 경지를 빌어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니라. 46. 봄날은 기상이 번화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넓고 커지기는 하지만 가을 날씨에 구름은 희고 바람은 맑으며 난초는 꽃답고 개수나무 향기로우며 물과 하늘이 한빛이고 천지의 달이 밝아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과 뼈를 아울러 맑게 함만 갖지 못하니라. 47. 한 글자도 알지 못하면서도 시의 뜻을 지닌 사람은 시인의 참멋을 터득하고 한 번의 참선을 듣지 않았을지라도 선의 맛을 지닌 사람은 선교의 현묘한 기티를 깨닫느니라. 48. 마음이 흔들리면 활 그림자도 의심하여 뱀이 되고 쓰러진 돌도 보이기를 엎드린 범이 되는 것이니 이런 중에서는 모두가 죽이는 기운이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돌로 된 호랑이도 갈매기로 만들고 개구리 소리도 음악으로 들리느니 이르는 곳마다 참다운 기틀을 보리라. 49. 몸은 메이지 않은 배와 같아서 흘러가고 멈춤에 내맡길 일이요. 마음은 이미 마른 나무 같은 것이니 칼로 쪼개고 향을 칠함을 어찌 막으리요. 50. 사람의 정이란 깨꼬리 울음을 들으면 기뻐하고 개구리 울음을 들으면 싫어하고 꽃을 보면 가꾸고 싶어하며 잡초를 보면 뽑아버리려 한다. 오직 이것은 형체와 기질을 가지고 이를 구분하기 때문이다. 만일 본래의 바탕을 가지고 본다면 어느 것인들 스스로 하늘의 기틀을 울림이 아니며 스스로 펴서 살라고 하는 뜻이 아니랴. 51. 머리카락 빠지고 이가 빠진 늙은이가 되더라도 슬퍼할 것은 없다. 변천하는 대로 자연에 맡겨두라. 새 지적이고 꽃피어 웃음을 머금은 자연 속에는 영혼 불변의 참모습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사람도 나서 크며 자라서 늙어가는 현상을 마치 자연의 현상으로 보면 그중 세울고 꽃피는 평범한 진리와 다를 바가 없느니라. 52.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면 차가운 못에도 물결이 끓고 살림 속에서도 그 고요함을 보지 못하며 마음이 텅 비면 무더위 속에서도 서늘함이 일고 시장판에서도 그 시끄러운 것을 모르느니라. 53. 많이 감춘 자는 많이 잃게 되느니 그러므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걱정 없음만 갖지 못함을 알 것이로다. 높이 걷는 자는 빨리 넘어지느니 그러므로 귀한 사람은 천한 사람의 항상 편안함만 갖지 못함을 알리로다. 54. 밝아오는 창가에서 주역을 읽다가 붉은 먹을 소나무 이슬에 갈고 한낮에 책상에서 불경을 담론하면서 경세를 대나무 바람결에 울린다. 55. 꽃이 화분 속에 있으면 마침내 생기가 부족하고 새가 새장 안에 들어가면 문득 자연의 맛이 줄어드는 것이니 산속의 꽃이나 새가 한데 어울려 무늬를 이루며 마음껏 날고 날아서 스스로 한가하게 즐거워하는 것만 갖지 못하느니라. 56. 세상 사람들이 다만 나라는 글자를 지나치게 참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가지가지의 기호와 가지가지의 번뇌가 생겨난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있음도 알지 못하면서 어찌 물건 귀함을 알 수 있으리요. 또한 말하기를 이 몸이 내가 아님을 안다면 번뇌가 다시 어찌 침입하랴 하였으니 참으로 적중한 말이로다. 57. 늙은 눈으로 젊음을 보면 가히 바삐 달리고 서로 다투는 마음을 없앨 수 있고 쇠퇴한 처지에서 영화를 보면 가히 사치하고 화려한 생각을 끊을 것이니라. 58. 인정과 세태는 갑자기 만 가지로 변화가 있는 법이니 너무 참된 것으로 알면 못 쓰느니라. 요부는 이르기를 어제 나의 것이라고 하던 것도 오늘에는 문득 저의 것이 되었으니 오늘 나의 것이 또 내일은 누구의 것이 될지를 모르겠다 하였으니 사람이 항상 이렇게 본다면 가히 마음속에 얽매임을 풀 수 있으리라. 59. 번잡하고 시끄러울 때 냉정한 눈으로 보면 곧 허다한 괴로운 생각을 덜게 되고 역경에 처하였을 때 하나의 열심을 지닌다면 곧 허다한 참취미를 얻게 되리라. 59. 번잡하고 시끄러울 때 침착하고 냉정한 눈으로 바로 보고 처리한다면 많은 근심 걱정거리를 덜어낼 수 있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진지하고 열성적인 생각으로 일을 대한다면 곧 일은 회복시킬 수 있으며 많은 재미를 볼 수 있을 것이로다. 60. 하나의 즐거운 경지가 있다면 곧 다른 하나의 즐겁지 않은 것이 있어 상대가 되고 하나의 좋은 경치가 있으면 곧 다른 하나의 좋지 않은 것이 있어 서로 업비기는 법이다. 다만 늘 먹는 반찬 없는 밥과 평범한 지위의 경치가 곧 참으로 하나의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는 것이니라. 61. 발을 걷어 올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 푸른 산과 맑은 물이 구름과 안개를 삼키고 토함을 보면 천지의 자유자재함을 알게 되고 또 대나무와 숲이 우거져 한데 어울린 속에 제비가 새끼치고 산비둘기 우러젖혀 계절을 맞고 보냄을 가만히 살펴볼 때는 오묘한 천지 만물의 변화에 나 자신과 천하 만물을 모두 잃을 정도로 넋을 잃게 되리라. 62. 이룬 것이 반드시 무너질 것을 안다면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반드시 지나치게 굳지 않을 것이요. 삶이 반드시 죽을 것임을 안다면 삶을 보존하는 길에 반드시 지나치게 수고를 하지 않을 것이니라. 63. 옛날 덕이 높은 스님이 말하기를 대나무 그림자에 층계를 쓸 때 티끌은 일지 않고 달의 그림자가 연못을 뚫 때 물에는 흔적이 없다고 하였다.
또 우리의 유교 선비가 이르기를 물의 흐름이 아무리 빨라도 둘레는 늘 고요하고 꽃의 떨어짐이 비록 잦기는 하지만 마음은 스스로 한가하다라고 하였다. 사람이 항상 이 뜻을 가지고 일에 응하고 만물을 대한다면 몸과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우랴. 64. 숲사이 솔바람 소리와 돌 위의 샘물 소리도 고요한 가운데 들으면 모두가 천지 자연의 음악임을 알게 되고 숲을 사이의 안갯빛과 물 속의 구름 그림자도 한가한 가운데 보면 천지 최상의 문장임을 알게 되느니라. 65. 서진이 망할 때 그 도읍지인 낙양의 호사스럽던 궁궐터는 가시덤불에 파묻히던 것을 역사를 통하여 보았으면서도 아직도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권세만을 믿고 뽐내고 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몸도 머지않아 묘지에 묻혀 여우나 토끼밥이 될 줄을 모르고 황금에 탐을 내고 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차라리 사나운 짐승은 굴복시키기 쉽지만 사람의 마음은 굴복시키기 어렵고 깊은 골짜기는 채울 수 있어도 사람의 욕심은 채울 수 없다고 하였으니 옳은 말이로다. 66. 마음 위에 바람과 물결이 없으면 이르는 곳마다 다 푸른 산 맑은 물이요 천성 가운데 화육하는 기운이 있으면 가는 곳마다 물고기 뛰놀고 솔개 나는 것을 볼 것이로다. 67. 높은 간에 큰 띠를 띈 선비도 하루아침에 가벼운 도롱이의 작은 삿갓으로 표현이 아니란 이를 보면 부러움의 탄식을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요 넓고 큰 자리에 앉은 부호도 한때는 성근 발을 들이우고 깨끗한 책상에 앉아 책을 보며 유유히 고요하게 보내는 사람을 만나면 그리워하는 생각이 일지 않을 수 없으리라. 사람은 어찌하여 약한 사람에게 성난소와 같이 쳐들어가서 빼앗기를 좋아하고 권력있고 강한 자에게는 암내난 말과 같이 응석을 부리고 아부를 해서 명리를 얻는 데만 급급하여 자기 본성에 유유자적할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가. 68. 고기는 물을 얻어 헤엄을 치되 물을 잊어버리고 새는 바람을 타고 날면서 바람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이 이치를 알면 가히 물질의 얽매임을 벗어날 수 있고 하늘의 작용도 즐길 수 있으리라. 69. 여우는 무너진 축대에서 잠을 자고 토끼는 황폐한 누대에서 달리느니 여기는 다 지난날 노래 부르고 춤추던 곳이라. 이슬은 황국화에서 차갑고 시든 풀에 안개가 방황하는 쓸쓸한 들판이지만 한때 그 옛날에는 천하의 패권을 다투던 영웅 호골들이 비오듯 타는 화살 속에서 사력을 다해 승패를 가리던 전장터였으니 흥망성쇠는 돌고 또 바뀌어서 찾아볼 길 없고 누가 강하고 누가 약했음인지조차 가려낼 수 없으니 이런 점을 생각하면 사람의 마음은 불 꺼진 재처럼 식어져서 부질없는 공명에 들뜨지 않고 영원한 진리를 생각하게 되리라. 70. 칭찬과 비방에 놀라지 않고 한가하게 뜰 앞에 꽃피고 꽃지는 것을 보며 가고 머무는데 뜻이 없으니 무심히 하늘 밖에 구름이 걷히고 펴짐에 따르노라. 하늘 맑고 달이 밝으니 어느 하늘인들 날지 못하랴마는 분화비는 홀로 밤촛불에 몸을 던지고 샘물 맑고 풀이 푸르니 어느 물건인들 먹지 못하랴마는 올빼미는 굳이 썩은 쥐를 즐겨 먹는 것이니 세상에는 분화비와 올빼미 아닌 사람이 그 몇이나 될 것인가. 71. 나룻배를 타고 물을 건너면 나룻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가야 한다. 불경은 마치 부처가 되기 위한 나룻배와 같다. 불경 공부를 해서 도를 통한 부처가 된다면 불경은 쓸모없는 것이라 버려야 하는데 이렇게 버린다면 도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부처가 마음에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는 나귀를 타고서 또 나귀를 찾는 것과 같다. 마치 부처를 마음 밖에서 찾는 격이 되면 이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름만의 중인 것이니라. 72. 권세와 부귀한 사람들은 용처럼 다투고
영웅 호골들은 범처럼 싸우는데 이것을 냉정한 눈으로 본다면 마치 개미떼가 비린내 나는 고깃덩이에 모여듦과 같고 파리떼가 피를 다투어 빠는 것과 같다. 시비하는 마음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득실이 고슴도치 털 일어나듯함을 냉정한 눈으로 맞는다면 풀무가 새를 녹이는 것 같고 끓는 물이 눈을 녹임 같으니라. 73. 무력의 얽매이면 내 인생이 가히 애달픈 것임을 깨닫고 천성을 따라 유유자적한다면 나의 삶이 가히 즐거운 것임을 깨닫게 되리라. 인생의 애달픔을 알면 속세의 욕심이 곧 깨어지고 인생의 즐거움을 알면 성인의 경지가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니라. 74. 가슴 속에 무력이 조금도 없으면 인생의 온갖 번뇌가 마치 뜨거운 불길에 눈 녹듯 하고 여름 햇볕에 얼음 녹듯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눈앞에 스스로 한 조각 밝은 마음이 있으면 언제나 달이 푸른 하늘에 있고 그 그림자가 물결 속에 있음을 볼 것이로다. 75. 시의 생각은 폐능교 다리 위에 있으니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 숲의 골짜기가 문득 호연해지고 맑은 흥취는 경호호숫가에 있으니 혼자서 거닐면 산과 내가 스스로 서로 비치느니라. 76. 엎드리기를 오래 한 것은 반드시 높이 날며 피기를 먼저 한 곳은 홀로 일찍 떨어진다. 이 까닭을 알면 가히 발을 헛디딜 근심을 면할 수 있고 가히 초조한 생각을 없앨 수 있느니라. 77. 나무는 잎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간 다음에야 꽃과 가지와 잎이 헛된 영화였음을 알게 되고 사람은 관 뚜껑을 덮은 뒤에라야 자손과 재물에 쓸데없음을 알게 되느니라. 78. 참된 공은 공이 아니며 형상에 집착함은 참이 아니고 형상을 깨어버려도 참이 아니다. 문눈이 석가세종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속세에 있되 속세를 벗어나라. 욕심을 따르는 것이 곧 괴로움이요 욕심을 끊고자 하여도 이 또한 괴로운 일이니 들으라.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잘 닦고 몸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는 것을. 79. 의로운 선비는 천승의 나라를 사양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한 푼의 돈을 다투거니와 그 인품은 하늘과 땅 차이로되 명예를 좋아함은 이익을 좋아함과 다를 것이 없느니라. 천자는 나라를 다스리고 거지는 조속밥을 부르짖거니와 그 지위와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로되 마음을 초조하게 여기는 것은 목소리를 초조하게 냄과 무엇이 다르랴. 80. 세상살이에 쓴맛 단맛을 다 겪고 만고풍상을 치른 사람은 손바닥 뒤집듯 경박한 세상의 인심에 관심조차 없어 눈을 거들떠 보지 않고 또 사람을 많이 겪어 세상 인심을 다 알고 깨달은 사람은 나를 헐뜯는 소리를 하거나 칭찬하는 말을 하거나 상관없이 소를 말이라고 해도 고개만 끄덕이고 말을 소라고 해도 끄덕일 뿐이다. 81. 지금 사람들은 오로지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되 마침내 없애지 못하니 다만 이 앞의 생각을 마음에 두지 말고 뒤의 일을 맞아들이지 말고 단지 현재에 관계되는 것을 따라 일을 처리해 나가면 자연히 차차 무념의 경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라. 82. 뜻이 우연히 맞으면 문득 아름다운 경지를 이루고 천연에서 나온 것이라야 비로소 참맛을 보게 되는 것이니 만약에 조금이라도 고쳐서 늘어놓으면 그 맛이 줄어드는 것이다. 백낙천이 말하기를 뜻은 일이 없을 때 유유자적하고 바람은 스스로 불어올 때에야 맑은 것이다 하였으니 그 말이로다. 83. 천성이 맑으면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를 때 물을 마셔도 몸과 마음에 편안하지 않음이 없다. 마음이 혼미하면 비록 선을 의논하고 부처의 진리를 풀이할지라도 모두가 정신을 희롱하는 것이니라. 84.
사람의 마음에는 한 개의 참 경지가 있어 거문고와 피리가 아니더라도 절로 편안하고 즐거워지고 담배와 차가 아니더라도 절로 맑고 향기로워지니 모름지기 생각을 깨끗이 하고 또 현재의 경우에 따라 좌우되는 모든 인연을 끊고 잡념을 잊어버려 형태까지도 관심을 갖지 않아 완전히 무화경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만 그 신묘한 경지에 도달하여 그 가운데서 유유하게 누닐 수 있으리라. 95. 금은 광석에서 나오고 옥은 돌에서 나오는 것이니 환상이 아니면 참다운 실상은 찾을 수 없다. 술 가운데서 돌을 깨닫고 꽃 속에서 신선을 만남은 비록 좋은 것이기는 하나 능히 속된 것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86. 천지 가운데 만물과 인륜 가운데 모든 감정과 세계 가운데 모든 일이 속된 눈으로 보면 하나하나가 각각 다르지만 깨달은 눈으로 보면 가지가지가 한결같은데 어찌 번거로이 분별을 하고 어찌 취하고 버리는 것을 남용하리요. 87. 정신이 왕성하면 베이블을 덮은 작은 방 속에서도 천지와 화평의 기운을 깨닫고 입맛이 넉넉하면 명화죽국에 밥을 먹은 뒤에도 인생의 단박한 참맛을 아느니라. 88. 얽매임과 벗어남은 오직 자기 마음에 있느니 마음의 깨달음이 있으면 푸죽간과 술집도 그대로 극락정토요. 그렇지 않으면 비록 거문고와 학을 벗삼고 꽃과 풀을 심고 가꾸어 그 즐거워함이 비록 맑을지라도 악마의 방에는 끝내 있을 것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쉴 줄 알면 티끌 세상의 참 경지가 되고 깨달음이 없으면 절간도 곧 속세의 지비로다 하였거니와 믿을진저. 89. 좁은 방 속에서도 온갖 걱정 다 버리면 어찌 단청한 기둥에 구름이 날고 구슬발 걷고서 비를 본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술 석잔 마신 뒤에 모든 진리를 깨달으면 다만 검은 거를 발 아래 비껴타고 피리를 바람에 읊조림을 알 것이니라. 90. 온갖 소리가 고요해진 가운데 홀연히 한 마리의 새소리를 들으면 문득 허다한 그윽한 취미를 불러일으킨다. 온갖 초목이 시들어진 뒤에 홀연히 한 가지 빼어난 꽃을 보면 모든 무한한 삶의 기운이 움직인다. 천성은 항상 마르지 않고 정신은 사물에 부딪혀 피어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가히 볼 것이로다. 91. 백낙천은 말하기를 몸과 마음을 놓아 눈을 감고 자연이 되어가는 대로 맡기는 것만 같음이 없다 라고 하였고 조시는 말하기를 몸과 마음을 거두어 움직이지 않고 고요히 선정으로 돌아감만 같음이 없다 라고 하였다. 놓아버리면 흘러서 미치광이가 되고 걷어들이면 메마른 정막에 들게 되는 것이니 오직 몸과 마음을 다루는 데는 그 자료를 손에 쥐고 거두고 놓음을 마음대로 해야 하느니라. 92. 눈 내린 밤, 달 밝은 하늘을 보면 마음이 문득 그와 같이 맑아지고 봄바람의 따뜻한 기운을 만나면 뜻이 또한 절로 부드러워지는 것이니 자연과 사람의 마음은 한데 어울려 조금의 틈도 없는 것이니라. 93. 글은 지나친 수식과 기교를 부리지 않는 졸함으로써 나아가고 도는 졸함으로써 이루어지나니 이 소뚜름을 의미하는 졸자 한 글자에는 무한한 뜻이 있는 것이다. 만일 복사꽃 핀 마을에서 개가 짖고 뽕나무 사이에서 닭이 운다라고 하면 얼마나 순박한 것인가. 그러나 찬 못에는 달이 밝고 고목에서는 까마귀가 운다라고 하면 공교롭게는 지었으되 문득 쓸쓸한 기상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94. 자신이 만물의 주인공이 되어 만물을 자기의 뜻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은 태 속에서 명리를 얻었다고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잃었다고 해도 별로 걱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외물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노예가 되어 항상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역경을 미워하고 또한 순경에 애착이 생기는지라 털끝만한 일에도 얽매이게 되느니라. 95. 도리가 비어 고요하면 일도 비어 고요한 것이니 일을 버리고 도리만 잡으려는 것은 마치 그림자는 버리고 형체만을 남게 하는 것과 같다. 마음이 비면 환경도 비는 것이니 환경을 버리고 마음만 보존하려는 사람은 비린 것을 모으며 모기를 쫓음과 같으니라. 96. 한가롭게 지내는 사람의 맑은 흥취는 모두 자적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술은 억지로 권하지 않고 바둑은 꼭 이기려 하지 않으며 구멍 없는 피리와 줄 없는 검은고로 어떤 음악에도 구애되지 않고 기약하지 않고 그리우면 찾아보고 손님이 와도 마중 나가거나 전송을 하지 않는 것이 서로가 마음이 편안하다. 만일 마음에도 없는 일이 거칠애와 형식에 구애된다면 또다시 속세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리라. 97. 시험삼아 이 몸이 태어나기 전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해보라. 또한 이미 죽은 뒤에 어떤 모습이 될까 생각하여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이 재처럼 식어지고 본성만이 고요히 남아 만물 밖으로 뛰어나 상선에서 논일 수 있느니라. 98. 병든 뒤에 건강한 상태가 보배가 되는 것을 생각하고 어지러운 일을 겪은 다음에야 평화가 복됨을 생각함은 빠른 지혜가 아니다. 복을 바라던 그것이 재앙의 근원이 되고 삶을 탐내는 것이 죽음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먼저 알면 그것은 뛰어난 식견이니라. 99. 배우는 분바르고 연지 찍어 붓끝으로 곱고 미움을 이루지만 잃고 노래 끝나고 막이 내리면 곱고 미움이 어디에 있으랴. 바둑 두는 사람은 앞뒤를 다투어 바둑돌로 승패를 가리지만 잃고 판이 끝나고 돌을 거두면 이기고 짐이 어디에 있으랴. 100. 바람과 꽃이 산뜻하고 시원하며 눈과 달이 깨끗하고 맑음은 오직 고요한 사람만이 그 주인이 되고 물과 나무의 성하고 마름과 대나무와 돌에 자라나고 사라짐은 홀로 한가한 사람만이 그 소유권을 잡는 것이니라. 101. 시골 늙은이는 닭고기 안주에 막걸리 이야기를 하면 매우 기뻐하나 맛있는 고급 요리를 물어보면 알지 못하고 무명 두루마기의 배잔방의 이야기를 하면 유연히 좋아하나 고관의 예복을 물어보면 알지 못한다. 이는 그들이 천성을 온전히 지니고 있어 단박하기 때문이니 이야말로 인생에서 제일 가는 이상적인 경계를 가진 사람들이니라. 102. 마음에 망령된 생각이 없으면 어찌 마음을 볼 필요가 있겠는가? 석가가 말하는 마음을 본다라 함은 거듭 그 장애를 더할 뿐이다. 만물은 본래 한 물건이니 어찌 가지런하기를 기다릴 것이 있으랴. 장자가 말하는 만물을 가지런히 한다 함은 스스로 같은 것을 갈라놓는 일이다. 103. 피리를 불고 노래 부르는 술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때 그 즐거움에 깊이 빠지지 않으려고 옷소매를 떨치고 일어나 떠나는 선비는 마치 도리를 통달한 사람이 위험한 절벽길을 태연히 팔을 젓고 가는 양 부러운 일이다. 그러나 밤이 이미 깊었는데도 환락에 빠져 밤거리를 쏘다니며 노는 것은 속된 사람이 고해 속에 몸을 잠그는 것 같아서 우스워하노라. 104. 마음을 꽉 잡지 못하였거든 마땅히 시끄러운 속에서 발길을 끊어 이 마음으로 하여금 하고 싶은 것을 보지 않도록 하며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라 내 고요한 심체를 맑게 하라. 104.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거든 상간에 들어가 수양하면서 욕심을 충동할 사물에 접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써 마음을 맑게 조용히 수양할 수 있다. 마음이 안정되어 어떤 일에도 동요되지 않겠거든 산속을 떠나 속세로 들어가라.
온갖 유혹될 사물을 보고도 마음의 동요를 가져오지 아니하면 비로소 마음의 주인이 되어 원만하게 자유자재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105. 고요함을 기뻐하고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흔히 사람들을 피함으로써 고요함을 찾느니 뜻이 사람 없음에 있으면 곧 나에게 사로잡히고 마음이 고요함에 집착하면 이는 곧 움직임이 근본임을 알지 못함이라. 어찌 남과 나를 하나로 보고 움직임과 고요함을 둘 다 있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으랴. 106. 산속에 살면 가슴이 맑고 깨끗하여 사물을 접촉하며 아름다운 생각이 든다. 외로운 구름과 들에 나는 학을 보면 속세를 초월한 생각이 들고 돌 사이에 흐르는 샘물을 만나면 씻어버릴 생각이 움직이며 늙은 전나무와 찬 매화를 어루만지면 굳은 절개가 우뚝 서고 물가의 갈매기와 사슴들을 벗삼으면 번거로운 마음을 다 잊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의 수양은 깊은 산속에서만 들어가야 닦이는 것은 아니고 속세에 살더라도 항심을 가져야 한다. 107. 흥겨움이 때를 따라오면 풀속을 맨발로 거니느니 들새도 마음을 잊고 때때로 벗이 되어주고 경치가 마음에 들면 떨어지는 꼬달에 옷깃을 풀어 헤치고 편히 우두커니 앉아있노라면 흰 구름이 말없이 무심하게 머무는구나. 108. 인생의 복과 재앙은 다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석가가 이르기를 욕심이 타오르면 곧 이것이 불구덩이요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에 빠지면 고해가 되는 것이다. 생각이 맑고 깨끗하면 사나운 불길도 연못이 되고 마음이 깨닫게 되면 생각이 조금만 달라져도 이처럼 경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니 가히 삼가지 않을 수가 있으랴. 109. 새끼줄로도 톱을 해서 나무를 자르고 물방울도 돌을 뚫는다. 돌을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힘써 고하기를 더할 것이니 물이 모이면 뇌를 이루고 참외가 익으면 꼭지가 떨어진다. 돌을 얻으려는 사람은 한결같이 하늘의 현묘한 작용에 맡길 것이니라. 10. 마음이 쉴 때는 달이 뜨고 바람이 불어오니 이 세상은 반드시 고해만은 아니다. 마음을 멀리한 곳에는 수레에서 이는 먼지와 말발굽 자국이 없거니 어찌 모름지기 자연에 병들 것 있으랴. 111. 풀과 나무는 비로소 시들어 떨어지면 문득 뿌리 밑에 새싹이 돋아나고 계절은 비록 얼어붙은 추위지만 마침내 둥지가 되면 봄기운이 돌아온다. 만물을 죽이는 기운 가운데서도 자라나게 하는 뜻이 항상 주인이 되어 있으니 이로써 가히 천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느니라. 112. 비가 온 뒤에 산빛을 바라보면 경치가 문득 새롭고 아름다움을 깨닫고 고요한 밤에 종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더욱 맑고 뛰어나느니라. 113. 높은 곳에 오르면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넓게 하며 흐르는 물에 이르면 사람으로 하여금 뜻이 멀어지고 비나 눈이 오는 밤에 글을 읽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을 맑게 하고 언덕이 산마루에 올라 휘파람을 불면 사람으로 하여금 흥겹게 하는 것이리라. 114. 마음이 넓고 활달한 사람은 고관대작의 봉복도 지랑아리처럼 귀하게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좁고 꽉 막힌 사람은 한 개의 터럭도 큰 수레바퀴 같이 보여 명리를 좇게 되는 것이니 어찌 속세의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으랴. 115. 만일 계절의 변화가 없어 따뜻한 봄바람, 밝은 가을날, 아름다운 꽃, 푸른 버들이 없다면 천지의 조화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욕과 기호가 없으면 마음의 바탕도 이루어지지 못한다. 다만 나로서 만물을 부리고 사물로서 나를 부리지 않는다면 즐기는 것과 욕심을 내는 것도 하늘의 작용이 아님이 없고 속세의 마음도 곧 진리의 경계이니라. 116.
자기 한 몸에 대하여 한 몸을 다 깨달은 사람은 또한 모든 사물을 자기의 소유로 하려 하지 않고 삶을 그 자체에 맡겨두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온 천하를 고스란히 천하에 돌려 보내는 사람이라야 능히 속세에서 속세를 벗어날 수 있느니라. 117. 인생이 너무 한가하면 딴 생각이 슬그머니 생기며 너무 바쁘면 참다운 마음의 본성이 나타나지 않는 법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불가불 몸과 마음의 근심을 지녀야 하고 또한 청풍명월의 취미를 즐기지 않을 수 없느니라. 118. 사람의 마음은 흔히 움직임을 따라서 그 본성을 잊어버리게 되거니와 만일 일념도 일지 않아 고요히 앉아 구름이 일면 유유히 함께 가고 빗방울이 떨어지면 차갑게 같이 맑아지며 새가 지적이면 기쁘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꽃이 떨어지면 뚜렷이 마음에 깨달을 것이니 어느 곳인들 참된 경지가 아니며 어느 것인들 참된 작용이 아니리요. 119. 자식이 태어나면 어미가 위태롭고 돈이 쌓이면 도둑이 엿보는 것이니 어떠한 기쁨이라도 근심이 아니리요. 가난은 비용을 아껴 쓰게 하고 병은 몸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니 어느 근심인들 기쁨이 아니리요. 그러므로 통달한 사람은 마땅히 순경과 역경을 같이 보아 기쁨과 근심을 둘 다 있느니라. 120. 귀는 마치 회오리 바람이 골짜기에 소리를 냄과 같은 것이다. 지나가면서 소리를 남기지 아니하면 곧 옳고 그른 것이 함께 사라지는 것이니라. 마음은 마치 다리 연못에 빛을 잠김과 같은 것이다. 텅 비어서 잡아두지 않으면 곧 사물과 자아를 모두 잃느니라. 121. 세상 사람들은 영화와 명리에 얽매여 걸핏하면 티끌 세상이니 괴로운 바다라 말하는데 구름이고 산 푸르며 맷물은 흐르고 바위는 우뚝하며 꽃은 맞이하고 새는 웃으며 골짜기는 화답하고 나무꾼이 노래함을 모르거니와 세상은 티끌이 아니오 바다 또한 괴로움이 아니거든 그들 스스로 자기 마음을 티끌과 괴로움으로 만들었을 따름이니라. 122. 꽃은 반쯤 피었을 때 보고 술은 조금 취하도록 마시면 그 가운데 크게 아름다운 취미가 있느니라. 만일 꽃이 활짝 피고 술이 흠뻑 취하기에 이르면 문득 재앙의 경지를 이루게 되니 가득 찬 곳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지니라. 123. 산나물은 사람이 가꾸지 않아도 절로 자라고 들새는 사람이 기르지 않아도 절로 자라니 그 맛이 다 향기롭고 또한 맑은 것이다. 우리 사람들도 능히 세상 법도에 물들지 아니하면 그 맛이 뛰어나 별다를 것이 아닌가. 124. 꽃을 가꾸고 대를 심으며 학과 친하고 물고기를 바라볼지라도 또한 그 가운데 깨우침이 있어야 한다.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일체가 공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어찌 자연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할 수 있으랴. 125. 산과 숲에 사는 선비는 청빈하게 살아 스스로 고상한 취미가 많으며 농사하는 백성은 소박하여 천진스러움을 다 지니고 있다. 만일 시장판에서 장사 거간 노릇이나 해먹고 사는 인간들과 한 무리가 된다면 그것은 차라리 산골에 묻혀 살아 이름도 없이 주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지니는 것만 같지 못할 것이라. 126. 분수 아닌 복과 까닭 없는 어른은 조물주의 낚시 미끼 아니면 곧 인간 세상의 함정이니 이곳에서 눈을 높이 들지 않으면 그 꿰매 빠지지 않을 자가 드물 것이니라. 127. 인생은 원래 하나의 꼭두각시라. 오직 그 밑부리를 손에 쥐어야 한다. 한 가닥 줄도 헝클어짐이 없어야 감고 펴는 것이 자유로우며 움직이고 몸짐이 나에게 있어서 털끝만큼도 남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비로소 꼭두각시 놀이의 무대와 같은 속세를 벗어날 수 있으리라. 128.
한 가지 일이 일어나면 한 가지 해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니 그러므로 천하는 항상 일 없음을 복으로 여긴다. 옛사람의 시를 읽으니 이르기를 그대에게 권하노니 제후에 봉하는 일을 이야기하지 말라. 한 장수의 공을 세우면은 만 사람의 뼈가 마르느니라 하였고 천하가 항상 무사태평하다면 칼이 갑속에서 천년을 썩어 있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였다. 비록 웅대한 마음과 맹렬한 기운이 있더라도 모르는 사이에 얼음과 눈처럼 사라지리라. 129. 천박하고 음탕한 여인도 극단에 이르면 여승이 되고 일에 열중하던 사람도 일에 바쁘다 보면 과격하여져서 속세의 뜻을 잃고 절간에 들어가는 중이 되는 수도 있다. 깨끗한 불문이 항상 음탕한 사악의 소굴이 됨은 이와 같도다. 130. 파도가 하늘에 높이 솟을 때 배 안에서는 두려움을 모르되 배 밖의 사람은 마음이 서늘하여지고 미치광이가 자중을 욕할 때 자리에 있는 자는 경계할 줄 몰라도 자리 밖의 사람은 혀를 찬다. 그러므로 군자는 몸은 비록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은 꼭 일 밖에 뛰어나 있어야 하느니라. 131.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조금씩 무엇이나 덜어내면 그만큼 새 속에서 뛰쳐나오게 되는 것이다. 만일 사김을 덜면 시끄러움을 면하고 말을 줄이면 허물이 적어지며 생각을 덜면 정신이 소모되지 아니하고 총명함을 덜면 본성을 보전할 수 있느니라. 날로 덜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날로 더하기를 구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속박하는 것이니라. 132. 천지 운행의 추위와 더위는 피하기 쉬워도 인간 세상의 더위와 추위는 제거하기 어렵고 인간 세상의 더위와 추위는 제거하기 쉬워도 내 마음의 얼음과 숯불은 버리기 어렵다. 만일 이 마음이 얼음과 숯불을 버리기만 한다면 가슴 속 가득히 화기가 넘쳐 절로 가는 곳마다 봄바람이 있을 것이로다. 133. 차를 최상품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차주전자 또한 마르지 않을 것이며 술은 향기로운 것을 구하지 않으면 술통 또한 비지는 않는다. 꾸밈 없는 검은 고는 줄이 없어도 항상 고르며 짧은 피리는 구멍이 없어도 스스로 즐겁다. 비록 복귀시는 뛰어넘기 어려우나 가히 중림치련쯤은 짝지을 수 있으리라. 134. 불가에서 말하는 수연이라 함은 인생이 하는 일은 전생의 업보로서 인연이란 것에 좌우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인연을 벗어날 수 없으며 이 인연을 자기의 바라는 대로 고쳐놓을 수도 없는 것이다. 유교에서는 본분을 지킴을 뜻하는 소위라고 말하여 그 분수밖에 일은 바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수연과 소위 네 글자는 인생 고해를 건너는데 분항과 같아서 이를 놓치면 거센 파도에 휩싸이고 말 것이다. 인간이 세상을 건너가는데 길은 아득하고 멀고도 험하여 만일 이를 무리하게 성취시키려면 많은 걱정이 앞을 다투어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러니 저마다 인연에 따라 무리를 하지 않고 스스로의 분수에 맞도록 안정을 찾아 살면 가는 곳마다 구해서 얻지 못하는 것이 없어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대개 세상의 길은 망망해서 한 생각에 완전을 구한다면 망갈래 마음의 실마리가 어지럽게 일어나는 것이니 인연에 따라서 편하게 살면 곧 이르는 곳마다 얻지 못하는 것이 없으리라.